시작부터 세네. 어. 언니 여기 당황해. 어머 어머 깜짝이야. 너무 섹시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언님. 문 안 열어주는 거 아니야? 아이야. 맞아요 언님. 뭐야? 코피 났어? 아 콧물이 나가지고. 깜짝이야. 언니 오늘 무슨 컨셉이야? 오늘 제가 예. 저 가야금이야 옆에? 가야금이 아니고 내가 멸시 남의 집에 멸시라고 했지 초록 멸시. 같은 업장을 하는 이 어떻게 보면은 선배로서 정말 화사 회원님의 화작가를 볼 때 안타까운 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아 근데 화작가 치고 인테리어를 더 저 때 얘기했죠. 해야 되는데 거기 좀 아쉽네. 해주고 싶은 마음 혹은 오지랖 화작가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컨설팅을 위해서 제가 좀 직접 나섰죠. 아니 내가 사실 저런 의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네, 제가 처음 해주는 거예요. 네, 화작가 좀 컨설팅 좀 해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거 좀 가져왔는데 좀 아 오늘 집중 구경 좀 집 좋네. 평영수가 잘 빠졌네. 많이 웃더라고. 자기는 짐이 어떤지 모르고. 이런 상투 같은 건 어디서 파는 상투라니. 거야? 상투라니. 아니 근데 저런 옷을 어디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거를 막 이렇게 만들어주는 분들이 있어요. 깔끔하네. 우리 어. 집에 사자가 있더라고. 삽도 모자 쓴 사자가. 애완견이에요. 애완견. 애완견이라고요? 네. 그럼 얘는 아, 애완자. 애완자? 애완자. 애완자 사람 아니에요? 사자 완자로 몰라서. 여기 침대 이제 어디 앉아들지. 자 일단 여기 앉을게요. 아니 앉으셔도. 예, 아닙니다. 이게 남의 침대라 제가 함부로 못 앉겠네요. 아, 네. 우리 화사 회원님 왜 자꾸 웃으세요? 저도 터질라면 터질 수 있어요. 아, 오케이. 괜찮은데요? 일단은 이 컨셉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래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바를 굉장히 야하잖아요. 야, 저 정도는 돼야지. 저게 집이야? 그러니까 제 말이 되는 소리인지. 아, 근데 여기는 약간 지금 느낌이 약간 멀멀해. 아, 멀멀. 일단은 제가 화작가를 보면서 가장 좀 아쉬웠던 점이 저 네온 사인이에요. 아, 그쵸. 저거는 아, 이게 이제 선이 다 보이잖아. 이 선이 다 보이잖아요. 나 앞뒤로 집중하지. 이런 게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화작가에 어울만한 간판을. 오. 뭐야? 나무로 제작했어요. 오. 나무로 제작했어요. 오! 진짜 예쁘죠? 오! 느낌 있다. 아, 나래 센스 있어. 아, 느낌 있잖아요. 또 화작가야잖아요. 나래는 확실해, 모든 준비가. 아, 너무 잘한다, 진짜. 와. 자, 요거 뒤에 이제 꽂으면은. 오, 저거 진짜 이 작가 그런 느낌감. 그러네. 우와. 요거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네. 괜찮아? 네. 우와. 대박. 그럼 이런 게 있어야지. 언니 쩐다. 아, 정말 또. 두 번째가 이렇게 술집을 들어가거나 이럴 때 이렇게 발이 있잖아요. 네. 그렇지. 그래, 저런 느낌. 저 노랭이라고 하잖아요. 저런 게 있어야죠. 네. 네. 손님들이 왔을 때 이게 뭔가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 아~ 이 느낌을 줘야 되거든. 아~ 그래서. 대박이다. 에이, 아니에요. 또 제가 발을 준비했어요, 발을. 화려하게. 우와. 요런 느낌. 갑자기 남미 느낌이다. 레게한 느낌. 아, 그렇지 또. 레게 느낌. 어, 또 뜨거운 여자니까. 요런 느낌으로 딱 해서 여기를 이제 살짝 이렇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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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그렇지, 괜찮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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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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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에스카큐. 에스카큐로 할 수 있는 요 발. 이 발의 의미는 두 발로 들어왔다, 네 발로 나가는. 어머, 의미가 있어, 스토리텔링. 희한하네, 진짜. 진짜 왜 정답이. 네 발, 네 발. 와, 레게. 레게 느낌. 레게 스타일.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준비했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컨셉이 백종원 씨인 거죠? 예, 골목 나래. 박나래 골목 술집. 예, 골목 술집. 내가 아까 보니까 밑에 그 털 러그가 너무 더워. 그 여름인데 그 사람들 그러면은 저기 안 돼. 저기 땀 찬단 말이에요. 뭔데 또 뭔데? 와, 대도짜리. 대박이다. 이거는 그냥 내 소소한 선물인데
뭔가 이제 포인트가 필요하거든요. 주인장만의. 에이. 이제 나는 이제 터번. 아, 터번으로 가는데. 어서오세요. 저기 있잖아. 그러니까. 같이 가면 안 되니까. 다 시그니처 아이템이 있어요. 독특하게. 요거는 이제. 남미 느낌의 언니랑 비슷한데 좀 잘해. 나는 개인적으로 아끼는 건데 내가 준 거예요 진짜.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괜찮다. 잘 어울리네. 와 좋다. 그럼 그럼. 예쁘게. 색감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아, 색감. 립스틱을 립스틱. 그러니까 입으로만 포인트가 가도록. 그러니까 입으로만 포인트가 가도록.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이거 너무 잘 어울린다. 세다 세다. 주인장 입만 보고 있잖아. 크레파스 같은 건 아니죠? 크레파스 같은 건 아니죠? 크레파스 아니요. 너무 이쁘. 아, 색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러고 오늘. 어, 되게 추워요. 어, 추워.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쑥 한번 정리 한번 합시다. 네. 네, 잠깐만요. 아. 덥긴 덥네 진짜. 언니 정말 이해하기 힘든 세션이네. 자 갑시다. 언니 땀이 아우. 아 이래서 저런 거는 한번 손님 왔을 때만 입고 바로 벗어야 돼. 아유 더워 죽겠네. 사장님 룩. 야 이거 대공사겠네 이거. 대공세나. 와 근데 이 카펫은 네. 빼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아니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둘 셋. 자. 근데 이거 알죠? 이거 인테리어 이거 바꾸고 이게 얼마나 덥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방에 에어컨이 없네. 네. 야 이거 여름 장사는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여름 장사는 무조건 시원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와 시원해 보인다. 이제 로고 빼고 대나무만 깔았는데 시원하다 느낌이. 오. 어 뚜껑 벗어야겠다. 와. 아니 그 근데 진짜 무거울 텐데? 그러네. 말은 했는데 와 이거 무겁네. 야 이거 대공사였네 이거. 와. 아 이거 야 뒤태가 너무 엉거찬 거 아니에요? 그 아무리 그래도 그 여성의 종부를 저렇게. 아 잠깐만요. 밀리는데 허벅지로 미니까 밀리더라고. 받침이 엄청나. 우와 허벅지 펌핑된 것 같아. 안 좀 빼. 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업장님. 아, 열이 확 오르더라고. 아 집이 뭐 한증막이야 왜 이렇게 더워요? 아 이거 그냥 예 앉으세요. 와 이거 아. 여기다 차리면 안 될까? 아닐까요? 아 그러니까 여기다 차릴 거 봐요. 아 이것도 괜찮은데 저 위에 있으면 젖을 수도 있겠다.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아니면 뭐 이렇게 더우니까 자연스럽게. 햇님과 바람이라는 동화 알죠? 나그네 옷을 벗긴 것은 바람이 아니고 햇님이었어요. 아... 덥잖아요. 아...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더운 데서 술을 마셔야 돼. 난 그래도 주고 여름에도 난방을 키잖아. 손님들. 요 발을. 요렇게 요렇게 들어가지. 요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거 작아요? 아니요 저는 작아요. 그럼요. 요런 걸 이용해가지고 못 없이 못 붙이면 안 되거든요. 이거 다 떼어놓을 수 있어요 나중에. 나중에 뛸 때도 깨끗하게 띄어지는 거. 오, 좋아, 좋아, 좋아. 아 깔끔해. 완전 느낌 있어. 오, 오 느낌이죠. 야 여기 봐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실례합니다. 이게 바로 화장가에 만난 이런. 아, 색감이 남미 느낌이 나잖아. 이런 레트로 풍 좋아하잖아 레트로. 아 너무 좋다. 이거는 여기다 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 들어오자마자 이게 딱 보여야 돼 그지. 아, 그렇지. 오케이 레고.
좋았어. 저렇게 하면은 다 걸려요. 불 꺼봐, 불 꺼봐. 불 꺼야 돼, 이거 불 꺼야 돼. 이거 점등식 해야 돼, 진짜로. 점등식? 와, 개봉합니다. 청담동 이 작가 안 볼까요? 심야식당 느낌인데 진짜? 와. 진짜 좋아한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나와서 봐. 문 열었을 때, 봐. 아 너무 좋다 저거. 인테리어가 딱 어울리더라고. 무드도 괜찮을 것 같아. 별거 안 했는데도. 소름. 와 진짜 너무 이쁘다. 진짜 소름 돋았다. 진짜 사랑이다. 해주고도 지금 너무나 이게 지금 느낌 너무 좋아요. 아 이쪽. 시원. 아우. 사장님은. 근데 진짜 메이크업 잘하던데. 저요? 응. 그렇지 우리가 아는 화사님 나온다. 맞아, 살살 나온다. 봐봐 이마 치고. 아, 잠깐만. 오 잠깐만. 점도 그려요? 아니, 메이크업을 진짜 잘하시더라고. 엄청 추워 보이네. 아니 사실 내 그렇게 서구적인 메이크업 정말 좋아하거든. 어떻게 언니 뭐 외국 화장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네, 전에 했던 거. 이런 스타일이었거든. 오. LA 나 스타일. LA 언니 느낌 있잖아요. 그 LA에서 미용실 할 거거든. 진짜. 미용실 할 거거든. 다음 도전해볼까요? 그래 그럼 메이크업도. 네. 아니 눈썹도 한번 밀어도 돼요? 야 눈썹 밀어. 저희 그 메이크업 원장님이 6년을 이제 길을 들여가지고 눈썹을 밀어준 거예요. 모양을. 아, 진짜. 근데 서양 언니가 메이크업을 하려면 눈썹을 밀어야 된다더라고. 완전 얇아야 되거든. 얇게 얇게. 눈썹을? 아니요. 아니 아니요.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진짜 눈썹 아무도 못 미는데? 눈썹 진짜 어렵잖아, 이게. 남의 눈썹은 다 시원했거든. 약간 좀 섹시한 스타일이잖아. 피부도 좀 까무잡잡하고. 그런 느낌으로도 배울 수 있나? 태닝. 진짜 카다시안 스타일. 아우, 나 너무 좋아. 카다시안. 킹 카다시안. 킹 카다시안? 이런 느낌처럼. 카다시안으로 간다고? 김씨야? 김씨야? 어? 내가 그럼 김의 김씨라고 알고 있어. 김의 킴 카다시안. 너 어디 김씨니? 김의 김. 김의 김. 김 카다시안. 박카다시안 느낌. 박카다. 박카다시안. 도전해볼게요. 성공할진 모르겠지만. 그럼 여기 거실이 시원하니까. 아, 네. 거실에서. 아, 네. 그럼 거실이, 거실이 제일 좋아. 아, 그러면은. 아, 드디어 다 죽어야 되나? 근데 이왕 이거 언니, 메이크업 제대로 받아보려고. 이렇게. 아, 와, 피부 진짜 좋다. 어머 좀 봐봐 저거 좀 봐봐 저거 이 집에 씻기가 너무 힘드네. 야 너 종아리 근육도 엄청난 거 아니 그래요. 아니, 거울이 너무 높아. 아니 거울을 봤는데 정수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울이냐고. 어 딱 지운 거야 얼굴을? 완전 딱 지웠어요. 스킨로션 있나요? 아, 있습니다. 야. 화장 지우니까 심형래 선배님. 심형래 선배님이요? 그래서 오늘 사랑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존경하는 선배님. 밀어볼까요? 나 근데 그 처음인데? 서로 와스케줘서 나가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언니 근데 예. 이게 또 외국 화장은 또 눈썹이 포인트거든요. 알았어요. 나 괜찮아. 준비됐어. 준비됐어요. 준비됐어. 준비됐어요. 오케이. 갑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왜냐면 조금만 잘못이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날이 많이 안 좋네. 와, 진짜로? 와.
웃지 마요. 아 웃지 마요. 아니 얼굴 보면 어떻게 안 웃어요. 갑자기 웃으면 갑자기 퐁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숨 참고주세요. 아닙니다. 지금 얼굴은 본인이 더 웃겨요. 아 잠깐만 오지 마. 다 웃고 시작해. 다 웃고 시작해. 털이 이어져. 프레나 칼로처럼 그렇고. 김혜연 선생님. 네. 은매 기수가 은매 기자라요? 은매 기수 봤잖아 오늘. 오늘 개그맨 선배님 다 나오시네. 다 나오네 오늘. 되게 좋아요. 느낌 있어요. 이러나? 우와 진짜 얇아졌네. 우와 진짜 얇아졌네. 오! 진짜 얇아졌어. 오, 얇아졌네. 눈썹 잘 민다. 깔끔해졌어. 진짜 깔끔해졌어. 눈썹이 진짜 잘 밀더라고. 진짜 아, 진짜. 눈썹 전문이구나. 눈썹 전문이 뭐야. 노래하네. 와 근데 언니 얼굴이 진짜 작구나. 아니야. 돌려가고 있어. 돌려가고 있어. 가만히 좀 있어. 아니, 좀 말 좀 하지 마라 좀. 사기치는 것 같아가지고 찔려 막 찔려가지고 돌려깎기를 한 거야? 몰랐어요? 엄청 얘기 많이 했잖아요. 돌려깎기 돌려깎기를 이제 해야 된다고 하는 줄 알고 더 하면 죽어요. 최대치 다 깎으면 돼요. 뼈가 없어. 예. 맥시멈 예. 아 몰랐죠. 아 몰랐어요. 예. 저희 선생님 잘 돌려주셔가지고 아. 예. 언니 언니 눈도 커가지고 이 도사포즈 산 거 사기치는 것 같아가지고 스파게 성형 고백 무소유입니다. 얼굴은 무소유. 제 거 없어요. 얼굴 게 아무것도 내 게 없어. 갈 때 다 가져갈 게 없어요. 이제 원래 공수대 공수가 아닙니까? 다 선생님 거예요. 위를 봐주시겠어요? 와 애교살 대박이다. 는 거예요. 애교살이 는 건데 너 애교살 진짜 는 거야? 예, 예. 근데 그걸 원래 거는 뭐가 해야 돼? 예, 저 입술 정도가 아, 예. 옛날에 넣어가지고 다 빠졌어요. 석이 오빠 왜 그렇게 봐요? 대체 너는 대체 누구야? 너는 대체 누구야? 넌 대체 너? 오빠 지금 오빠 눈에 너 진짜야 가짜야 뭐야? 내가 지금 진짜예요. 아 진짜 대박이다 나. 이게 진짜야. 예. 내겨서. 아 근데 입술 칭찬 안 하는 입술만 낼 건데. 옛날은 옛날. 지금 없지. 아 그럼 빠졌죠. 빠져, 다 빠졌지. 네. 이렇게. 그 남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한번 해봤어요. 아니 그때 혜진이 형님 잘 못 봤잖아요 그때. 네. 어차피 이 언니 근처에서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한번 부를까요? 전 좋죠. 괜찮아요? 너무 좋죠. 엄청 막 대면대면해 하고 막. 아니요. 아 그래? 네. 전 좋아요. 여자들끼리의 여음파 갈까요? 아 괜찮지. 여음파 괜찮지. 여음파 뭐야? 여자들끼리 파티. 아 은밀한 파티. 네. 여자들 은근한 은밀한 파티. 여자들 은근한 은밀한 파티. 은근한 파티 뭡니까? 은근히 한다고. 은근히 뭐. 아우 난 그 와중에 은밀한 여음파로 여자들이 음란한 파티인 줄 알고 아 나는 여음파 잘못 들었어. 좀 그게 잘못 들을 수가 있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싶어가지고 아 은밀한 데 있었구나. 아 네네 네. 은밀한 이은이도 뭐 같이 막 여자들끼리 모여서 뭐 하고 이도 좋아하거든 은근히. 그래요? 좋아해 또. 여보세요. 어디시요? 달심해요. 어, 근데 얼굴 왜 저러십니까? 아니, 약간 인도 영화 나오는 발리우드 발리우드 배운 것 같아. 달심 의원님하고 여기 그 화세 회원님하고 몇 번 자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저희가 제대로 못 봤잖아요. 같이 얘기하면서 밥 먹었으면 좋을 것 같고. 달심 의원님 오세요. 뭐 좀 찍어 바로 갈게. 예, 알겠어요. 아, 그냥 와요. 뭘 언니 일로 오세요. 시켰니? 예예 이제 아술 때렸어. 아술 때렸다. 예. 나 가서 나술 때리자. 알겠어요. 어여 와요. 알겠어요. 이따 봐요. 예. 레고. 이 언니 진심이야. 취한 거 같아. 취한 거. 부르면 또 언니 바로 와요 또. 사람이 커가지고. 공중 오더라고 막 진격의 거인처럼 이제. 3년 대결을 이렇게 건너더라고. 한국을. 예. 근데 봤어.
알았어요. 아, 그리고 킴카드시안 하면 또 이렇게 립스틱이거든요. 아, 저는 오버립으로 깜짝이야. 바르거든요. 근데 난 입이 너무 조그만데? 저기다가 그려놨어, 입술을. 박카다시안 같아요? 진짜로? 앞머리 없어도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느낌처럼. 근데 느낌 있어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네. 자, 갑니다. 예. 아무리 됐어, 아무리 됐어. 아, 너무 섹시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기절한 줄 알았잖아, 나의 얼굴 보고. 잠깐만요. 어우, 왜 이래, 어. 아니, 근데 나 왜 진짜, 아니. 아니, 근데. 약간 너무 보이시하게 한 것 같은데. 보이시하게 아니라 보이다, 보이다. 잠깐만요. 아, 사회원님. 내가 뭐라 그랬어? 서로 어색해지지 말자고 그랬죠? 그분이 장두석 선배님. 장두석이라니. 장두석 선배님. 아니, 이제 부채도사이다. 에이, 멀리 나와. 뭐라고요? 여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팥 먹었어요? 팥죽 먹었냐고. 글룩. 아니, RMS의 여기까지 왔어. 입술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진짜로 입술이 간이 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고. 입술이 지금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거짓말 안 치고 나이가 서른 살은 많아 보이세요. 나이 너무 많아 보이잖아. 우리 엄마보다 많아 보여요. 옷이랑 같이 또 틀려요. 저 화장가 간판 떼야 될 것 같거든요. 아. 저 다시 회수해야 될 것 같아요. 언니 근데 느낌이 있어요. 괜찮아. 아, 일단 옷까지 입어볼게요. 어색하네요, 서른 진짜. 자, 언니. 일단은. 어, 근데 옷장 궁금해서. 와, 역시 내 스타일 많다. 아니, 내 스타일이 진짜 많더라고. 옷이 화려한 게 많아. 화려한 것들 또 잘 어울리시고. 어, 맞아. 나래가 좋아할 스타일이겠다. 이거 얼마나 깊은 부위네, 긴 거야? 배꼽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잡아서 있는. 어디 잡아요? 그러니까 좀 가슴 딱 안 보이게끔. 여미는 거지, 이렇게. 아, 여미 거면 왜 입어? 여미하라, 좀 여미하라. 여미하라, 좀 여미하라. 좀 여미하라. 아니 근데 옷이 맞나? 옷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옷이 맞 사이즈가. 아 저한테 맞냐고? 맞냐고. 아 입어보려고. 아니 오늘 나한테 맞냐고. 아니 그게 오늘 네가 맞겠다. 어. 드레스? 드레스도 있어 집에? 어머나. 아, 이게 앞이라고요? 네. 오. 잠깐 입어보자고요. 아니 이거 어떻게 입어야 거야? 되지? 추천해줬거든요. 성공적이구만. 나가면 되나요? 아 나와주세요. 여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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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미라. 이게 지금 맞는 느낌. 아, 저 이게 지금 맞는 느낌. 오. 오. 너무 섹시하잖아요. 이게 지금 섹시하잖아요. 너무 애들 나 스타일이잖아요. 이 화장이 지금 와. 언니 근데 이게. 카다시안이에요. 예? 저게 왜냐면 카다시안이 예. 이런 식으로 쫙 달라붙는데 이런 굴곡은 이렇게. 뭐라도 이상한 것 같은데. 언니 근데 진짜 이쁘다. 예? 진짜 멋있다. 너무 좋아요. 제 스타일이에요. 아니 잘 어울리는데. 진짜 멋있다. 멋있다고요?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언니 제가 사진 한번 찍어드릴게요. 이거 진짜 괜찮은데. 언니 근데 진짜 괜찮은데? 그래요? 응. 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래요? 되게 세련됐어요. 근데 원래 이게 이 핏이 맞아요? 근데 화장님이 자꾸 예쁘다. 많이 끌려 이거? 그건 너무 아닌데.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제가 또 어떻게 사진 작가를. 오, 예. Yeah. 컴온. 킴 카다시안 웅댕이. 킴 카다시안 웅댕이니까. 아! 아! 카다시안 하면 웅댕이잖아. 아, 웅댕이라니요. 아. 이거 알잖아요. Let's get it. Let's get it. 어디 가요? 얼굴이 얼굴이 약간 밀라비뇨 같아, 밀라비뇨. 괜찮아요? 아, 어떻게 보면 괜찮은데. 어떻게 봐야 괜찮은데. 이렇게 봐야 되고. 어떻게 봐야 괜찮은 거니? 네, 이제 킴 카다시안 태그할 거예요. 야, 꼭 해요. 어머. 카다시안을 볼 수도 있어. 아래야, 진짜. 아래야, 진짜. 이 화장이 진짜 얼굴이. 이거 왜 킨다. 오, 뭔가 느낌 있지 않아요? 언제야? 왔어. 벌써 왔어?
뭔가 느낌이지 않아요? 언제야? 왔어. 벌써 왔어? 아, 여기 뒤태 좋네. 언니. 언니. 카다시안 있다고 얘기해. 카다시안 있다고 얘기해. 킹 카다시안 초대했어요. 킹 카다시안이 여기 있대. 뭐야 언니? 몸은 카다시안 같아. 저기 약간 느낌이. 얘 또 왜 이래? 얘 또 왜 좀비처럼? 나래 언니가 립스틱을 선물해줘가지고. 야, 어머 방송에서 보던 데다. 나도 신기해가지고. 너네 뭐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아무도 안 먹었어. 미쳐버릴 것 같아 지금. 근데 언니가 여기 계시니까 우리 집이 되게 작아 보인다. 천장이 낮아 보이지? 신기하다. 아사회 언님. 예. 아사회 언님. 우리 뭐 먹을 게 있을까요? 고기요. 어? 제가 고기? 또 고기를 고기? 준비해놨어요. 무슨 고기? 어디 고기가 있어? 고기 좋아, 고기 좋아. 이게. 야, 있네, 있네. 제가 그래서 있는 재료로 좀 뭐 좀 만들어주려고. 다진 마늘. 겨자 있으면 좋고. 두부 좀 써주세요. 네. 오, 두부 이거 유통기한 봐야 돼요. 야, 이런 건 괜찮은 거니? 괜찮은 거 네. 아, 저기요. 카다시안 쌀 과자라고. 네? 카다시안 님. 발라도 쌀. 발라도 쌀. 아, 근데 이거 많이 좀 눅눅해졌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실물 먹어보고. 우와, 저 엄마가 만드신 거라고 하죠? 네, 진짜 맛있어요. 실물 영적한. 맛있구나. 아, 너무 맛있다. 맛있죠? 안 느끼하고. 진짜 두꺼워. 정말 맛있어요. 그냥 지금 간단하게 이거 있으니까 누드 골뱅이. 누드? 누드야 또. 모든 게 야해. 아, 이렇게. 오늘은 누드 골뱅이를 해볼 거예요. 병원에서 해주실래요? 네. 진짜. 맞아. 누드. 저거 진짜 맛있어요. 집에서 해먹어보세요. 뭐야? 쓰는 거 이거? 네, 써야지. 그거 써? 쓰는 거야? 써. 왜냐면 저 국물 자체가 양념이 맛있게 돼 있으니까. 간장 있으려나 이 집에서? 간장? 간장 없을 것 같죠? 내가 그래서 이 집을 조금 뒤져봤죠. 어? 레몬 간장 소스가 있네? 유통기한 봐봐. 가사 모를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하네? 왜? 2016년 10월 22일까지 대단하네? 대단하네. 제 이런 얘기 뭐하지만 이러면은 저기 보건당국에 걸려요. 이거 버리셔야 돼요. 이거는 국장에서 이렇게 문 닫아야 돼, 벌금 맞아. 자, 2016년 10월 22일 이거 안 됩니다. 네. 버리세요,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네. 아이고. 박나래 얼굴 진짜 화장 너무 웃기네. 저것도 보건당국에 걸려요. 아, 잠깐만요. 아, 이게 안 돼요. 간장이 유통기한 지나는 건 처음 보네. 예, 저도 처음 봤어요. 웬만하면 간장이 우리 되게 간장 웬만하면 유통기한 안 지나는데. 유통기한은 근데 지나도 먹을 수 있지 않나? 저 정도 괜찮지 않아? 6월 22일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안 돼요. 아이, 먹어도 돼. 돼. 일단 화살을 멜려봐. 일단 화살을 멜려봐. 역시. 집주인이니까, 집주인이니까. 저도 그게 불만스럽고. 없지. 그냥.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지 몰랐어요. 없으면 셔터 내려야 돼. 예, 나도 내려야 돼요. 저 간판 떼야 돼.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을지로 스타일이거든요. 진짜 고소해요. 이게 겨자나 국물 넣어가지고 두부를 으깨가지고 작게 먹는 두부김치. 이건 우리 할머니 레시피. 어, 냄새. 너무 맛있겠다. 느낌 있네요. 아이고. 아, 진짜 맛있었는데. 이야. 아, 저 생각난다. 뭐야 이건? 야, 내가 깜짝 놀랐어. 화사 회원님 집에 저런 게 있더라고. 잠아. 뭐야? 나 저런 집에 살다 처음 봤어. 뭔데요? 아니 그냥. 탁자를 잡는 노하우. 진짜 책이 있더라고. 인정 책이야 저거. 실전 카드 화투 기술의 총집합. 얘 줘봐. 아, 야, 나도 줘보자. 야, 무섭네. 어머. 왜, 왜요? 실전에서 두 명이 호구 하나를 놓고 친다고 생각해 보라. 시간이 가면 결국 호구는 잃을 수밖에 없다. 걸리게 되어 있다. 똑같은 숫자를 세 장 들었을 경우에는 머리 아프네 또는 미치겠네라는 말을 한다. 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몸에 수신호를 주는 거지.
화사 회원님 너무 무섭습니다 이제는 좀. 뭐야 너네 둘이? 나 호구 만들려고. 아. 뭡니까? 에이. 나 그럼 손 장난 안 하는 사람입니다. 아, 나 전화합니다 진짜. 어, 너 이거 보지 마, 그만 봐. 그런 책이 다 있어? 그 왜 그걸 보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동대문 타짜 한번 손맛 좀 보고 싶다. 어, 덤빌 테면 덤벼봐라. 아, 나 누구 닮았는 줄 알았어.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했고요. 그 머리. 아, 이거 가스톱 쏘는 사람. 여기서 하베르 바르뎀. 이 형이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하루에 닮은 사람 몇 개가 나와 진짜. 나의 쿠기에서 하나 또 얻었네. 야 이거 뭐야? 딱 걸렸어. 뭐야? 왜 뭔데? 색정 남녀. 뭐야? 왜 뭔데? 색정 남녀. 색정 남녀 뭐야? 색정 남녀? DVD가 있어. 있더라고. 한국이요. 수입 발령 2년 만에 무상제 심의 통과. 야한 게 많더라고. 뒤에가 야하더라고. 야하네. 초반 5분은 도발적으로, 후반 7분은 황홀하게. 내가 좀 빌려주면 안 돼? 어, 나 좀 귀야, 내가 볼게. 알았어요. 아. 야, 쎄다. 아유, 야한 영화 되게 많네. 뭐야, 또 뭐 있어? 해피엔드? 야한 게 많더라고. 아, 해피엔드 제일. 아, 해피엔드는 진짜? 좋지. 아, 맞아? 애정, 집착, 살이야.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어. 아, 이거 재밌었는데, 이 영화. 일단 이건 드셔야 될 것 같아. 어, 이겼다. 익었어, 익었어. 어우, 야, 너무 맛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을 거야. 이거 파채 살짝 올려가지고. 아, 너무 맛있어. 이게 이제 겨자 파채거든요. 그러니까 훈제랑 잘 어울리는 거야. 어. 어때요? 맛이? 맛있지? 야, 와. 진짜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좀 파채랑 싸서 먹어봐. 훨씬 맛있어. 와. 나 진짜 맛있었어. 야, 진짜 맛있는 반응이네, 저거는. 여음파, 여음파. 여자들의 음파티. 화사연님이 맛있게 먹는 것도 있지만, 맛있는 거네. 어? 맛없는 거 맛있더만. 어. 다 맛있는 거만 먹고 있었어. 그러니까 화사가 맛있는 것만 먹어. 화자가야 맛있네. 여기 진짜 맛있다, 고기. 아주 맛있는데요? 맛있다. 아, 진짜 맛있었네. 아, 진짜 하베르 바르뎀밖에 안 떠올라. 나도 지금 깜짝 놀랐어. 맛있어, 맛있어요. 이거 뭐예요? 밥 좀 볶으려고요. 여기다 밥 볶아 먹으려고. 배운 사람이면 밥 볶아. 이거 좀 다 자기장에 좀 썰어줘요. 네. 아, 밥 볶으려고? 차차차 해주십시오. 하느님의 김치도 좀 차차차. 진짜 맛있게 먹는다. 쌈장 살짝 맛보주세요. 나트륨 파티구만. 나트륨 파티야. 아니지. 김 카다시안이 아주 그냥 나트륨을 좋아하네 아주. 사람은 짜게 먹어야 돼요. 뭔 소리예요, 카다시안이. 오 마이 갓. 아, 근데 맛있었어요. 자자자자 모자르라 치즈. 아유, 이제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웬일이야? 너무 맛있다. 와, 야, 제대로 먹네. 진짜 맛있었어. 아우, 정말. 돼지 기름에 볶았는데 뭔데 맛이 없을까? 맛있네. 응? 아, 얘 진짜 짜게 먹네. 아, 얘 진짜 짜게 먹네. 어려서 그런가? 엄마 더 짜주래. 아, 나래가 저게 살이 아니라 부은 거야. 너무 짜게 먹어가지고. 살 아니야, 살 아니야. 별명 소금 인형이야. 살이 아니라 소금이야, 소금. 샤워할 때마다 녹아요. 아, 맛있다, 진짜. 돼지 기름은, 와. 사랑. 완전 맛있었죠. 일단 그 누드골뱅이, 볶음밥. 볶음밥 너무 맛있었고. 다 맛있었어. 바로 돌리자. 나 현금 없는데. 아예요? 시계 풀라. 나 핸드폰 맡겨. 핸드폰 맡기고. 본격적으로 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저희 전단 구합니다. 봐봐. 이런 거 다 맡겨놓고 한 거야. 애들이. 마마무 애들이. 그냥 딱밤이나 뭐
이런 거 어때? 손목 맞기? 막방 맞기 이런 거. 오케이. 응. 오케이. 올때 맞기? 올 때요? 특이하게. 발로 배차기. 정답 남대로 배차기. 정답! 정답 하나씩 발로 배차기. 역시 바르데. 역시 바르데미야. 자, 지금부터 자 선수 입장합니다. 화사짐이라고 또 저렇게 묶었네. 세 명이니까. 너네 끝났어. 오. 근데 한때 10대 꽃 다 짜였거든요. 노년동으로 와. 노년동으로 와. 저희 아빠가 그랬어요. 처음은 무조건 똥이라고. 건이야? 제가 꽃 다 짜준 최고였어요. 아우. 상투 가지. 표정 봐. 잘한 거 보니. 시계 풀고. 바르대, 바르대. 바르대. 선수들끼리 너무 그러지 마서. 강남풍 바르대. 강남 바르대. 강남의 옆에 가스 청도. 이걸로. 야, 너 빨리 머리 묶어. 다 묶었어.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쟁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 그럼 내가 손에? 아미, 이렇게, 아, 그럼 내가 손에? 아미, 바밀락장으로 가셔야죠. 아, 아 이거 뭘. 절망입니다. 아, 이 언니. 그렇게 한번 양아치네. 무슨 뭐 이렇게 가는 거야. 아, 자기가 자꾸 있다고 선물로 그러는 거야. 우리는 뭐 빙다리 핫바지로 봤나? 네, 제가 나래 언니 가서. 어. 손은 너무 어려워. 얼굴은 선수인데. 이 언니 얼굴만 세. 되게 못해. 야, 여기 뭐라고 하시냐면. 저의 기술인 걸 왜 모르십니까? 저의 기술인 걸 왜 모르십니까? 아이, 그럼 당당하지. 입만 살아가지고. 이상 장난하냐고. 우리 8장인가? 네, 7장이죠. 아, 왜 이러십니까? 잠깐. 리삼. 바닥은 몇 개죠? 6장이. 네, 6장 맞습니다. 어허, 왜 이러십니까, 진짜. 저 한혜진 회원님,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자, 갑시다. 예. 데리고 갑시다. 자, 패 들어가죠. 포크페이스, 포크페이스. 어, 포크페이스. 감사. 어? 갑자기. 어, 잠깐. 잘못했어. 잘못 걸었어. 짧은 말 진짜 아는 거지? 어설픈데?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어설퍼요 언니. 그래. 자, 자, 자를 몇 번 하는 거야? 자, 짜증 났어요 진짜. 아, 주시, 아,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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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죠. 와, 이러지 말아 선수들끼리. 아. 우와, 소리가, 아, 소리가, 소리가 정말, 소리가. 잡담기잖아. 야, 얘는 왜 이렇게 소리가. 그러게. 이렇게 잘나. 자, 저 흔듭니다잉. 자, 저 흔듭니다잉. 자, 같은 배 3개 갖고 있죠. 자, 흔들었어요. 아, 뒤가 잘 붙으시네요. 어, 얘가 나면은 그러면 2배인 거 아니야? 왜 두 배예요? 흔들었잖아. 아, 맞았다. 맞네. 잘 몰라요. 몸이나 흔들 줄 알았지, 뭐 저런 거 잘 몰라요. 어? 아니, 잠깐만요. 아, 저 쌌어요. 아, 잠깐만요. 아, 저 쌌어요. 아, 쌌네. 쌌어. 첫 번부터 싸더라고. 쌌어. 어? 쌌어. 쌌어.
따라란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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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아이고 내꺼 내가 싼 거 먹었네 먹었네 가져오세요. 아이고. 제가 거의 남편이거든요, 지금. 준비하는 거죠. 자, 벌써 저 남이 다르잖아, 벌써 다르잖아. 아니, 아니, 아니. 홍단 고돌이. 첨단 어쩌고 잘했어요. 신났어. 나 완전 신났어. 웬일이니, 웬일이니, 웬일이야. 자, 자, 자.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 진짜? 와, 뭐야, 바로 달려. 오, 야! 바로 달려. 오, 야! 우와, 진짜 내가 알았어, 야. 이야, 똑같아. 자, 이거 뭐냐? 이것은 국제법으로도 이것은 말이 안 돼. 이렇게 되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지각살아야 돼요. 당연하다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언니 만약에 그 사회에서 안 만나고 동네에서 만났잖아요. 진짜로 난 모르겠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로 가스총이지. 동네에서 만나서 다 때렸어 진짜. 아, 근데 이건 나래언니가 이길 판이었는데. 자, 되세요. 일단 되세요. 맞아요. 이건 맞아야 돼요. 저 두 대 맞을 거죠. 한 대만 때릴게요. 오히려 조그만해. 자,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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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언니가 진짜. 언니가 진짜. 진짜. 알았어. 첫 판이가 봐줍니다. 어, 진짜? 다음에 이런 거 없어요, 진짜. 봐줬어, 나래언니가. 파리. 굉장히 길었다. 아, 쉽게 안 여기까지 왔어요. 다시 거기까지 진짜로. 한번 하더라고. 다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건 안 될 일입니다, 진짜로. 우리 한번 진짜. 저때 저 완전 진심이야, 진심.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낼 게 없는 거야. 신기해. 아유. 남의 패를 안 봐. 아우, 자빠! 아우, 자빠! 아우, 자빠! 이게 뭐야? 이게 왜냐면 맨 처음 나온 패가 패 짝을 맞췄는데 다음 패가 묶으면 같은 패가 세 개면 첫벅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돈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 내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한두 시간 맞으셔야 되는. 네, 갑니다. 제가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민사로 가야 돼 저거는. 아니, 저 정도 상이면 형사도 가능하고.
뭐야? 흔들었어? 뭐야? 뭐지? 자, 여러분들. 나 저입니다. 네. 저, 나 저입니다. 아니 어차피 화장 못 나. 네, 못 나야지. 못 나. 아우 청단 제가 가져왔고요. 아, 청단 깼고. 자 이걸 왜 가져갔냐. 자 여러분 땡땡땡땡땡 고돌이가 살아있었죠. 고돌이 뭐야. 고돌이. 자, 세 마리를 모았거든요 제가. 자 고돌이가 났어요. 자 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세 됐어요. 자 고돌이 뭐야. 자, 5점 6점 어디 어디지. 8점 8점. 아. 자 8대입니다. 3점이 한 대, 4점이면 두 대. 그다음부터는 이제 올라가는 걸로. 이거 이걸로, 이걸로. 8점 8대가 아니죠. 아니구나. 아, 8대니까. 8점이니까. 너 웃긴다. 여, 아니, 두 대죠, 두 대. 왜 두 대야? 3회 배. 아니야, 그거 3회 배. 3점부터가 1점이고, 그다음부터는 다 이제 가는 거지. 3점이니까. 아니죠. 4점부터. 누나 모른다. 아이씨, 누나 계속 모른다, 모른다. 진짜 너 진짜 아니죠. 4점부터 2. 3, 아니, 2, 3, 4, 5, 6, 7. 야, 너 스타일 회사 잘 못하잖아. 어, 잠깐만, 잠깐만. 왜냐, 3점부터 한 대고, 4, 4점엔 두 대. 이렇게 하고 있거든. 7, 8, 다섯 대네. 아니, 다섯 대 맞죠? 아니, 두 대라니까요? 봐봐요. 3, 6. 아, 봐봐. 3, 6.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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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이면 한 대? 6점이면 두 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언니가 제의하신 거 아니야? 잘못 내겠어요. No. 자, 돼요. No. 자, 돼요. 돼요. 자, 빨리 오세요. 두 대입니다. 아니요. 아니, 이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 자, 그럼 다수결로. 자, 다수결로. 셋이 있는데. 셋이 있으면 다수결이야. 다섯 대 손 들어. 두 대. 두 대. 이게 뭔 소리냐고. 다수결이에요, 무조건. 다음부터 다 그렇게 할 거예요. 나 아, 오케이. 오케이. 하, 이거 손해 보는데. 잠깐만요. 안 했을 것 같은데. 너 뭐야? 너 뭐야? 빠르네, 빠르네. 잠시 우리가 방어하고 있었어. 맞기도 전에 기절할 것 같아. 맞기도 전에 기절할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릴게. 이틀 동안 이틀 안에 저 손 쓸 일 있어요? 어, 있습니다. 있어요? 오케이. 네. 있습니다. 있어요? 오케이. 어우. 어우. 어우 맵다. 어우. 아. 기분 거지. 야, 나 운전해야 돼. 자, 한 손으로 하죠. 왼쪽. 아, 아니야, 정한아. 내가 스틱을 바꿨어. 아니야. 야, 자, 오세요. 야. 야, 여기 피해줘. 아까 때린 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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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나 예뻐. 까마귀야. 야, 온걸 차거든. 착착. 와, 소리 너무 좋다. 아, 애들이 다 기가 세가지고. 지는 약한 줄 알고. 야, 야, 됐어. 자리 한번 바꿔. 아, 아이고. 야, 자리 탓하시네. 아유. 야, 당연한 거 아니야? 어, 여기 땀이 나네. 벌써 두 번이나 이겼는데? 알겠습니다. 땀이 난다. 땀이 어려울 거 없어요. 야, 이번에 라면 그거 1점부터 한 대씩. 어, 1점부터 한 대씩. 잠깐만요, 왜 바뀌는 거야? 정확하게, 당연히. 아, 정확하게. 너무 스릴이 떨어져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스릴 좀 올리자, 우리. 아, 좋았습니다. 뭐야? 내 잔 타요. 손만 잡아보고 끊으려나. 아, 말 좀 하고 시작해. 이게 급해. 상태가 좋으니까. 없어요. 자, 빨리빨리 해, 세피야. 빨리빨리 가야지. 우리가 말 한마디 안 했어, 진짜. 아, 진짜 오한마 가져올 기세네. 네. 아, 뒷굿이. 주시죠. 주시죠. 어우. 아, 뭐야. 야, 지금 카메라 있는 거 아니야? 어디 카메라 어디 있어? 바로 사라. 아이고. 어. 아이고. 자, 정답 났어요. 자, 났습니다. 예. 근데 피 피로는 못 났죠. 3점. 3점이요. 네, 한 대. 한 대입니다. 한 대. 고? 고. 고. 와. 가야지. 어, 이거. 야, 너 위험한데? 어차피 알 거 없어, 다들. 고발.
먹지 맞네 진짜. 아유, 그지 같은 놈아. 그지 같은 놈아 묻는구만. 자, 자. 아. 홍단 하나 같이 입을 안봅니다. 예. 자, 잠시만이죠. 못 났습니다. 났죠, 났죠. 자, 삐 다섯 개로 났어요. 피로 못 났지만, 자, 났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거 뭐죠? 자, 3점에 구했으니까 4점이고요. 띠로 났으니까 5점입니다. 자, 5점이었어. 야, 잘하네. 제대 맞아야 되거든. 잘하네. 화상 머리. 화상 머리. 자, 5점이에요. 얘 코 안 했잖아. 뭐 했어요? 얘 코 안 했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실전에서 두 명이 호구 하나를 놓고 친다고 생각해보라. 시간이 가면 결국 호구는 잃을 수밖에 없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 양아치다. 내가 신경도 큰 성이야. 근데 지금 여덟끼나 지금 자고 나 자고 호구 만드는데 누가 호구 잡힐 줄 알아? 어? 그러지 마. 손바가지 내. 오늘 나 손바가지 나올 줄 알아. 나는 네가 원고를 했다. 손. 유상이구나. 야 유상이구나. 두대입니다 두대. 원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나래야 총 챙겨라. 야, 자리 바꿔. 오케이. 빨리 자리 바꿔. 네 대 같은 두 대가 또 될 거다. 네 대 같은 두 대 때문에. 아우. 내놔, 내놔. 내놔, 내놔. 무슨 소리야? 저기 안 힘들어. 지금 때릴 때가 없어요. 밑에 기어 맞아. 밑에 뼈 때려요. 밑에 여기요, 기어. 여기요. 어떻게 하려? 뼈 맞으면 뼈가 더 아파요. 여기요, 여기요. 싫었습니다. 매년 좀 생일마다 컨셉이 좀 있어요. 올해 제 생일의 컨셉은 제가 85년도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해를 기념하면서 80년대 글램 펑키로 스타일로 이렇게 약간 펑크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이거 주인공의 명예를 거의 붙일 수 없지. 오늘 옷은 산 거예요? 제 거예요. 직구예요. 근데 저게 돌아다닐 때마다 잘 날리더라고. 생일이니까. 윌슨이? 미안하다.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었어. 아니 뭐야, 왜 안 오는 거야? 오네. 문 여세요? 열어요, 지금이요. 아, 진짜. 뭐야? 야, 잠깐만. 아니야 이 집 아니야 이 집 맞아요. 뒷모습만 봐도 무서워서 뒷모습만 봐도. 저기요 잠깐만요.
맞아요. 나오세요. 웰컴. 웰컴. 와, 세다. 우리 너무 얌전하다. 진짜. 우리 너무 얌전하다. 아니, 그래서 내 컨셉을 맞춰 달라고 그랬거든요. 나 오늘 생일이잖아요. 야, 황금 박지야? 웰컴. 오! 나머지 두 명은 너무 평범한데. 아우, 너무 아, 나도 저렇게 할 걸. 오늘 좀 마돈나처럼 입어 봤습니다. 오! 똑같이 했구나. 역시 화사다. 되게 시크하게 예뻤던 것 같고 나래는 생략하겠습니다. 무서웠어요. 저는 이 머리에 정말 영혼을 갈아 넣었어요. 청소 목장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야, 나도 오늘 세다고 세다고 했는데 와, 저기 키메라 아니에요? 키메라 아니에요? 키메라 선생님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자 오세요. 아유, 뭐 찬인 이렇게 하니까 멜로디스. 완전 파티장이다. 아니 근데 나는 오늘 뭐 미국식 아메리칸식 파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음식을 좀 준비해봤어요. 예. 야스. 야 미국식. 미국식이에요. 예 앉으세요 여러분들. 어, 이제 야스. 입술 가운데 없어지겠다. 큰일 났다. Yes, baby. 언니, 깜짝이야. 그 작은 수프. 어쩐지 배부르더라. 짜자잔. 뭐야? 짜자잔. 뭐야? 피파주다. 피파주다. 피파주예요. 피파주예요. 살고 있는 데서 담근 거. 그렇죠. 생일날 따기로 한 거. 아이, 그럼요. 생일날 따기로 한 거. 딱 100일 뒤가 딱 내 생일이거든요. 자, 우리 피파주 이제 오픈합니다. 영광 피까지 보십시오. 와. 사실 이제 파티주 그 병도 위스키 병 느낌으로 제가 딱 준비를 했죠. 야, 그거 하고 있을게. 거 술 흘리면 손모가지 나가요, 거. 야, 이거 귀한 건데, 이거 귀한 건데. 아, 많이 흘렸네. 술이,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 언니! 왜, 왜, 왜? 왜? 술 흘렸죠? 그것이 너의 눈물이 될 것이다. 한 달씩. 먼저 먹고 시작하자. 응. 아, 여기 진짜 미국 같다. What's your name? My name is Georgina. 조진아. 아, 이제 코로 나왔잖아, 비자가. 와이. My name is Georgina. Why? 야, 진짜 살이 걸렸잖아. Why? 와, 너무 잘 어울려, 조진아. Nice to meet you, 조진아. 안동 조씨, 조. 안동 조씨. 저기 또 끊었어, 저기. 나 한국 사람이에요. 예. 오케이. What's your name? My name is 사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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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사 씨. 나. 청주사 씨. 청주사 씨. 어, 사만다. 아, 진짜 쌈이자. 진짜 쌈이자. 사만다. What's your name? My name is 남미계 마리아. 아, 마리아. 마리아. 아, 수능 마시. 수능 마시. 수능 마시. 오케이. 그냥 하는 얘기예요. Good, good, very good. Georgina. Georgina. Food very, very good. Good. Okay, thank you. Delivery, delivery. Okay. Delivery. Long time no see delivery. Long time no see delivery 뭐야? 오랜만에 delivery. 매달 오늘 네 생일이니까. 영어 잘해. 나 영어 잘하잖아. 야, 뭐야 근데? 그냥 술집 갔잖아. 그리고 또 달신 언니가 또 이것저것 또 많이 준비했더라고. 귀찮아, 이런 거 해야지 사진 잘 나와. 맞아.
아니 그럼 여자들은 이렇게 뭐 파티 이런 거 하면은 막 진짜 이렇게 다 해요? 응. 이런 거를? 사진 찍어야 되니까. 여자들 파티에 남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진하고 숙취밖에 없어요. 그럼. 아니 남자들끼리는 케이크 이렇게 촛불 붙여가지고 소원해 이거 안 해? 붙여가지고 소원해 이거 안 해? 안 해? 뭘 해요? 어렸을 때도? 안 해? 뭘 해요? 어렸을 때도? 우리는 그냥 야 생일인데 한 잔 마시자 그냥 뭐 이렇게 뭐 해봤자 그 정도? 술이나 먹은 거죠? 술 먹고 소주 먹고 빨대가 있어 빨대가 빨대가 빨대 죽는다니까 정원이 진짜 뭐야 빨대가? 아우 마리아 마리아 말 전문이네 유니콘 아니야? 아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친척이 마리조잖아 마리조 마리조 작은 건 금방 들어가 응 작은 건 금방 돼 야 저게 스프링을 다 아 너무 무서웠어 이제 말이 없어졌어 그냥 피도 하나 빼고 그냥 피도 하나 빼고 그냥 피 하나 빼세요 하나 빼 해피만 할까 그냥 해피 비 비만 하자 해피 비 Birthday잖아 그럼 BD 할까 BD BD가 너무 비데이라고 할까 데이까지 뭔가요 과해 그렇군요 아니 미쳤으니까 아유, 자 테이프 하나 주세요. 예. 아유, 저기요. 아유, 저기요. 우리 안동조 씨는 그렇게 해요. 진짜. 아우, 침이 그냥. 촉촉하게. 가위로 뜯는 것처럼. 체력도 미친잖아. 엄지 연예인. 목 중에 하나야. 야, 저 언니 기니까 붙이는 거 봐. 진짜. 너무 정원이 촘촘하게 했는데 어? 그치 응 촘촘하지 해피 느낌 아니고 해피 느낌 아니고 해피 애들이 애들이 안 해피해 보이지 해피인데 전혀 안 해피해 보여 어? 아 구멍도 씨 작겹도 만들어놨네 슬슬 올라오더라고 작겹도 만들어놨네 해피하게 해주세요 해피하게 어 귀찮아 어 귀찮아 나 끌려요 저렇게 계속 툭툭거려 나 끌려요 왜 자꾸 그런 얘기해 No angry No angry Happy smile 잠시만요 준신아 이탈리아 사람이요? 맞아요 크리스티나요? 외할아버지가 이탈리아 사람 미데이 오케이 미레이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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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이스 해피가 해피가 너무 좋지 야 그만 좀 집착해 그거에 아 왜냐면 지금 세팅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써왔단 말이에요 아 생일 누가? 예예 일주일 썼어 됐다 이 정도 그쵸? 풍선 풍선? 지금 말도 있고 야 이거 오랜만에 틀어보다 아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아유 주마 아우 똑똑 이거 봐 깔끔하잖아 뚝뚝 이거 봐 일자로 뚝 이게 바로 우리 조씨 가문의 비밀이에요 할아버지가 이태리에서 뉴트리아를 활동했어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저러고 놀았어 계속 이쪽에도 가능할까 이쪽에도? 와 예쁘다 어, 좋아 좋아 좋았어 오케이 퀸이잖아 퀸 왕관 쓰셔야죠 아 이거 참 이거 볼륨 다 죽는데 이거 어, 야 너무 세잖아 기억이 난다 약간 일천생 같아 볼륨이 죽을 것 같아 괜찮아 괜찮다 저기가 이제 생일 포토존이거든요 저기서 다 사진 찍었어요 야, 생일상보다 유치원생인데? 야 이거 생일상보다 유치원생인데? 아기 조진아 하나 둘 셋 아기 조진아 하나 둘 셋 너무 귀엽잖아 You gave me a sign. My heart, my style. I'm locked in.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어. 정확히? 어. 진짜 잘 나왔어요. 어우. 어우. 야, 이거 거의 앨범 자켓이야. 앨범 자켓 고. 야, 우리 가까이서 찍자. 응. 가까이서 찍읍시다. 일로 들어오면 돼. 우리가 들고 있을게. 야, 나래야 눌러줘. 어디 눌러? 여기. 어디 눌러? 여기. 내가 어떻게 눌러? 진짜 눌러 드릴게. 하나, 둘, 셋. 이거 봐. 너무 잘 나왔어. 느낌 있잖아. 아니 근데 지금 모여서 사진 찍고 이러고만 있어? 지금 전국에 있는 여자 시청자분들은 폭풍 공감하고 있을걸요? 점점 봐야죠. 봐야 되고 있어. 점점 가야죠. 이건 뭐야? 에이컷, 에이컷 너무 마음에 들어. 형이 에이컷이야? 에이컷. 에이씨. 뭐 케이크 어? 한번 해야지. 아, 네. 이제 케이크 해야죠. 이제 케이크야? 35. 알았어, 2자 만들어줄게. 아, 2자 만들어줄게, 2자 만들어줄게. 2자 만들어줘. 2자 만들어줘. 저는 잘 드실 때 왜 일을 만들래? 일이라는 게 참 뭘까? 일을 만들까 봐, 일. 어? 그래. 일 만들어, 일. 요렇게 만들게. 없애버렸네. 없앴잖아.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것 아, 잠깐만 나 차에 무슨 가져갔다 올게. 응? 뭐야? 남자 아니야? 깜짝 손님 있죠? 남자 아니야? 있네. 아, 정혜인 씨 아니야? 있네. 아, 정혜인 씨 아니야? 어, 있나 봐. 정혜인 씨. 이계인 씨 오신 거 아니야? 이계인 씨. 주몽왕자님. 야, 불 껐어? 들어가신다. 어, 누구 오시는데, 정말. 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최악이야 진짜. 최악이야 진짜. 어, 캠프파이어다. 캠프파이어다 지금. 야, 장인아 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딱딱 그 느낌.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되게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생일 축하. 생일 축하. 노래만 부른 게 아닌 것 같은데. 일주일 연습했어. 저희 안 사요. 저희 사랑하는 나네. 저러고 있었어? 너무 슬펐어요. 생일 축하. 야, 코드를 이거, 보면서 쳐야 되니까. 아니, 안 보여줘. 내가 좀 약간 밝게 좀 해줄게. 아, 잠깐만. 아, 이거 다시 해야 돼. 아, 씨.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너 니가 대머리니? 알렸어야지. 아, 알렸어야지. 왜 저러는 거야? 어? 네? 내가 또 하는 이거 원래 키를 잡고 하는 건데. 야, 네. 누나는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해야 돼. 생일 축하. 빠졌다. 저 노래를 듣고 살이 빠졌어요. 합니다. 사랑하는. 제가 들었던 생일 노래 중에 제일 슬펐어요. 제일 길고. 왜 이렇게 길어? 생일 축하 노래가. 잘 보세요. 뭘 봐요? 장구 쳐줄 거예요. 그 있잖아요. 그 품바 옷 입고 강남 한복판에서. 아니. 난 솔직히 눈물 흘리면 어떡하지? 약간 그 생각도 했거든요. 아, 나 또 눈물 날라 그래.
왜 눈물을 흘려? 감동해서. 나를 우는 모습을 보면 내가 또 따라오니까 나 동요하지 말고 코드 잘 잡아서 노래 끝까지 해야지. 소리야. 어, 지금 손 나고 지금. 야 이거 봐 이거 물집 잡힌 거 봐. 하루 연습해가지고. 아 아니 그러니까 왜 물집 잡힌 소리를 하냐고. 내가. 나는 진짜 이런 사람들 제일 무서워. 재능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 못 말려 아주. 못 말린다니까. 미안하지 말리기도. 말리기도 미안해. 오빠 근데 왜 안 불었어요? 어? 아니 이게 이제 오래가니까 얘기를 아~ 따라왔어. 언니 빨리 불어 빨리 불어. 아니 아니 그만해. 아니 아니 그만해 그만해. 잠깐 하나 감사합니다. 세세세 패스 다시 했어. 하나 세 번도 못 불었어 저거 때문에. 세세세 패스 다시 했어. 불었어 불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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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앞이 다님 금지라 여기. 저희 예. 내기를 인고의 시간을 기다려서 이렇게 만든 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더 대박 나시고. 35째 박나래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너무 쎄? 어우. 너무 쎄지 않아요? 아 좋다. 이 술 한 잔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내 장기가 어디 있는지 다 알려줘요. 아, 식사가 그러네. 여기가 위부야. 아, 여기가 이거... 장이다. 선물 증정식 있겠습니다. 아, 선물. 아~ 자. 급하게 먹었어, 내가. 자. 머리 봐, 머리. 머리가 무는 거 같아. 아, 줄 드셨네요? 아이고, 박사님.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정말. 아, 운만 기대하는 거 봐. 운만 기대하는 거 봐. 명품이라 놀랄까 봐. 어. 검정색 알죠? 검정 색깔. 시. 예. 아~ 너 좋아하는 브랜드. 아우, 됐어, 정말. 시로 시작하고. 시로 시작하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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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응? 어? 저거? 뭐야? 어? 아~ 이게 몇 시야? 베스트백이 진짜 몇백 개가 나오더라고요. 가사 질문을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입고도 없고. 됐어. 오케이. 아, 씨다. A씨. 야, 시브랜드 더스트백으로 만든 거잖아요. 시브랜드 왜 이렇게 영같지? 시브랜드? 시브랜드 진짜. 어, 근데 NR 저거 못 봤어요? NR? NR. 카운트 맥주? 저거? 어디에? 아, NR. 아, 있네. NR이 있네. 얼마 자세히 안 봤으면 막나래. 어. 어디 있어 지금? 저 어디 있어? 저거요? 저거요? 집에 있어요. 거주. 아니, 나 너무 기뻐요. 아니,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어. 아니야, 네. 기뻐요. 아니,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어. 아니야, 내 이런 말 하니까 봐. 그만해, 정말. 좋아한다, 좋아한다. 기대한다, 기대한다. 아니, 왜 있어요? 어, 저 색깔 보니까. 어, 알죠, 노란 가방. 아, 제가 친구한테 줬던 그 지갑. 야, 이거 이런 지갑을 사줄 수 있는 날이 온다. 뭐야, 어머! 뭐야? 알지? 뭐야? 여기 이렇게 종이 쌓여져 있으면서 두근거리는 거. 진짜 이 형이 못 살아, 정말! 아... 뭐야? 뭐야? 어머 이거네? 세상에 나. 야. 와, 접하게 접하게 접하게서 몰랐어. 오늘 룩이랑 딱이야. 어떻게 알았어 오늘 이거 이 옷 입을지? 세상에 나 이 역시 나를 잘 알아. 진짜. 평생 가야지.
이거 괜찮다. 잘 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마음에 든다. 일단 제가 선물이 하나 안 왔어요. 제 해외에서.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든 언니가 또 이제 가방을 만든 것처럼.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든 언니가 또 이제 가방을 만든 것처럼. 진짜? 그래서 자두를? 이게 박나래가 제일 싫어하는 선물이 만든 선물이었어요. 그렇긴 한데 저도 메이드 했어요. 메이드. 저거? 그때 만들었잖아요. 저거 저때 만들었구나. 어머나. 거기 언니 글귀라. 글귀. 한번 알아맞혀봐요. 절대 반지에 써 있는 그 영어 써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나는 맞아, 약간 저런 영어의 멋있는 그런 명언인가 보다. 자신을 즐겨라 뭐 아니면 너 자신을 사랑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명품 브랜드도 많이 하고. 저는 근데 사실 본드 필기체는 몰라요. 소론드 다솔? 소론드 다솔이 뭐요? 소론드 다솔! 소론드 다솔! 우리 다 몰랐거든. 우리 보면서도 이게 뭐야? 소론드 다솔. 소론드 다솔! 나 진짜. 초에 있는 것도 싫어서 그걸 다 깎아놨는데. 사장님. 이야 대박이다. 화사 센스. 뭔지 한점 봤네. 생일 파티 맞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거 선물 주니까는 참 고맙네. 어디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여기 보면서. 참 고마워. 괜히 초대한 거 아니야. 남는 것도 없어. 아유 아니에요. 왜 그러십니까 진짜. 이미가 좀 쳐졌네요. 선물 때문에 쳐졌어요. 그래서 저렇게 좋았는데. 쳐진 거 처음 봐. 머리도 쳐졌어. 사실 올해 생일은 그냥 지나가나 했는데 또 이렇게 파티를 하네. 씁쓸합니다. 저 지금 전화 좀 돌려봐. 급하게 올 수 있는 애들이 있는지. 여기 근처 사는 남자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슬슬 입을까요? 옷 갈아입을까? 아, 옷 갈아입고 없어. 충격이라가지고. 우리 집에 이 티셔츠가 다 있거든. 목걸이. 나도 여름 날의 학교 단체 티. 나도 있어. 제일 빠네. 일바지에다가. 아이. 다 키 컸잖아. 장갑 뭐야? 왜? 너 장갑 뭐야? 나 이거 포기. 장갑 뭐야? 나 이거 포기 못하잖아. 아니 편하게 입고 오라니까 그거 하고 계속 하고 싶으면 어떡해 그거를. 그만 또 왜 하고. 나 이게 편한 말이야. 저게 제일 편한 거.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스타일은 버릴 건 버려야지. 영이 안 되겠다. 진짜 와요. 아우 정말. 버릴 건 버리자더니 그걸 계속 하고 있네. 요즘 되면 이제 놀이 한 판 가야죠. 놀이요?
놀이 한번 합시다 하면. 이거 상을 일단 그러면 옆으로 치우고. 그 놀이요? 그 놀이? 판 깔아요. 판 나옵니다. 잠시만요. 예. 뭘 하려고 그걸 가는 거예요? 아니 판 있어야죠 판이. 어? 이거 봐. 이거 봐. 샀어요. 아 오케이. 뭐야 오케이. 뭘 흔드는 거야? 내가 전재산 들고 오라고 했거든요. 이게 좀 연장 빼요. 연장 나도 연장 빼요 지금. 아 연장 잠깐, 잠깐 이거 잠깐만 뭐. 언니. 연장 괜찮으시겠어요? 연장? 아니 연장 괜찮으시겠냐고. 어? 장갑에 한 패 두 장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는 여기에다가 공기는 못해. 아, 공기? 공기. 아. 오늘은 레트로 무드니까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동네 친구들이랑 노는 것처럼 한번 놀아보고 싶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무조건 저거지. 공기놀이 아시죠? 공기놀이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 때도 많이 했어. 많이 했어. 남자들도 했었어? 남자 많이 했었어. 그때 유행이었어. 어렸을 때는 많이 했어요. 저 화사 또 우리 달심이 언님 셋 중에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나래. 나는 화사. 나는 나래가 좋아. 나래 잘할 것 같아. 달심 의외로 몸으로 하는 거 다 못하거든. 응. 잘 못해 그런 거. 예쁘게 걷어주려고 했는데. 언니 뭐? 선풍 기 없지 않아. 자, 자 아시죠? 아 이 언니 동네 어디야? 한남동 단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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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양반 장난 아니지. 아 나는 독산동 안 왔네요. 안 왔네. 겁나 잘 뿌려. 아 뿌리기가 그냥 오케이 오케이. 알을 잘 뿌리지. 어. 전 장안동 갈매기. 아 끌어버리더라고. 뭐든지 집어가요. 그래서 나 다시 할게. 나 20살. 아 20살. 20살로. 오케이 일단. 오케이. 스무 살 뭐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고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나이 영상 한 살 될 때까지 가야 돼 나이 영상 한 살 될 때까지 가야 돼 아니죠 스무 살 채우면 이제 뭐야? 끝이지 아 이거 뭐야? 아 침울했어요 침울했어요 아니 왜 영상 나 빠질 뻔했어 침울 흘려요 야, 잤다는 소리인데? 아, 잠깐만, 남의 영상 보면서 침을 흘리는 거 어딨어? 여기! 아니, 너무 장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거 언제 잡는 거야? 네? 아니, 침을 흘리네. 어떻게 되는 거야? 뭘요? 오랜만에 뛰고 가야지, 요거. 아, 이거. 알았어. 저번에 알죠, 저번에. 어. 이 화사 회원님 이거 손톱으로 끌고가지고. 아닙니다. 오, 저 찰지게 때린다고? 아우, 저 장난 아니야. 손 되게 매워. 손톱으로 끌고 가더라고. 아 이제 풀렸다. 손 풀렸다. 아. 독산도. 아 괜찮겠냐고요. 아, 네. 팔찌. 손 풀렸잖아. 네. 아! 또 아이고. 팔찌 뺄 거라니까. 내가 얘기했지. 하늘 집 머무러 가서 다 못 된다니까. 진짜 못해 이 언니. 개 풀렸잖아. 개 풀렸잖아. 아니야 개 풀렸잖아. 아니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기타 치라고 언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언니 안 되잖아. 어. 아, 아 나래 잘한다. 아, 오, 양호 잘한다. 쌍이다. 어. 요. 어? 잠깐 1-3 있나요? 1-3? 어? 다 세 개 먼저 나와야 되는 거 무조건 아니야? 무조건 3-1. 아, 그런 게 어디서 온 거잖아. 아,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한다. 언니 몇 탄에서 줬어요? 우리 10살만 하자. 10살만 해야 될 것 같아. 얘 손톱 때문에 안 될 텐데. 어 잘하네. 아니야 손톱이 불안해. 손톱이 불안해. 이제 두 번째부터 이상해지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아. 봐봐. 아. 오 깔끔한데요. 운도적이 없이 깔끔하게. 아 잘하네. 아 잘하네. 와. 야 얘 잘 던진다. 와. 헐. 아 이제부터 문제야. 우와. 와. 와. 왜? 그거 해야지. 고추장. 이거. 고추장 해야죠. 고추장 해야지. 아. 10살. 자 갑니다. 그 너 몇 살에 했다니야?
저 네 살에 지금. 저 머리에 갈매기 한 마리 있는 거 같아. 눈이 쩔었지 뭐. 저 손에 있어. 일단 쓸데없는 제스처로 많이 이런 거 있어. 맞아요. 맞아요. 쇼맨십. 그럼 이제 최에서. 아 이래 떨어지면 끝이야. 이제 그. 오! 진짜 잘해. 9살. 8살. 아 저 4살 먹었었으니까 9살이죠. 8살이잖아. 3살에 지금 4개지. 9살 손들어. 8살 손들어. 8살. 아, 저 3살 5개다니까. 8살. 비디오 파티. 이거 제 예전에 제가 쓰던 VR에 막 VR에 막 자. 아니야. 자, 그럼 5열로. 자, 5대 손 들어. 2대. 2대. 진짜로 진짜로. 3개 5개라니까. 3개 5개. 근데 3개 맞을 거 같아. 3개 맞아. 3탄. 그러니까 가운데 거 빼야지. 오케이. 거의 구경만 하고 있네. 구경꾼들인데. 다시 시작 안 한 거잖아. 아, 시작도 못 했고. 마지막. 어떻게? 받아들일게요. 오! 오프닝 시키게 그러고. 받아들일게요. 오케이. 아, 얄미워. 아, 세상에. 괜찮아, 이거 괜찮지? 3살. 오. 8살이었니? 언니가 그래도 초등학교 때 바닥에서 좀 놀던 언니야. 이 바닥에 앉아서. 아유. 불안해. 한 살. 세 살. 뱁싸게 하려고 하는데 번잡스러워 행동. 갈게요. 그냥 해. 더 굴욕적이야. 더 굴욕적이라고. 예. 손톱이 저렇게 길네. 그러니까. 그만큼 하자. 못 먹은 나이만큼 맞자. 언니 몇 대죠? 2대. 자, 언니 이름은 더 아파요. 병원에서 힘 빼라고 하잖아요. 응. 혈관 나가, 혈관. 오케이. 이거 봐주면 또 재미가 없어. 약간 그거 있잖아. 먹은 맛처럼 맞아보면. 빨리 1년 전 그 기억 나올 거야. 자, 지금 자, 맞아봐서 안단 말이야. 잊고 있었던 그 기억이 확 올라와. 맞으면 알겠습니다. 혈관. 여기 몇 대만 때려줘. 아이고 주사 맞기 전처럼. 아, 좀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또 이렇게 맘 약해서 사람을 잘 못 때려요. 뭔 소리야, 쟤. 쟤 인터뷰한 거 좀 봐. 저는 선생님, 쉼없이 때려주십시오. 쉼없이.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눈썹으로? 멈추면서 아파. 중간에 멈추면 더 아파요. 알겠습니다. 우리 한번 때려드려요. 아니야. 저는 한 번에 그냥. 자, 여기 이제 피 안 통하게 해주십시오. 피 안 통하게. 감각을 차단시키는 거지. 7대입니다. 네, 7대. 가겠습니다. 빨리. 아, 짜자. 원래 저렇게 맞아야 또 아파. 야, 이제 넉대. 중간에 쉴걸. 3번 맞고 쉴걸. 그냥 정확하게 손가락 잡고. 아, 3번 맞고 쉴걸. 우와. 얘가 욜로 갔다 정확하게 위치가 있어.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 손을 맞았을 때 그랬지만 먹인 거 맞죠? 아, 일단 때려넣고 약도 주고. 또 제가 살살 때리면 또 그게 갑분사가 돼요, 놀 때. 차라리 세게 때리고 분위기를 화끈하게 하는 게 낫죠. 그럼 이제 5살 얘기. 두 번째. 5살 얘기로 끝내기로. 5살 얘기. 그래서 두 번째. 5살 얘기로 끝내기로. 마
많이 맞고 싶은가 보다. 이거다 한번 아니야? 사실 너보다 얘가 더 아파. 맞아, 나련이 아플 것 같아. 나래 아파. 아니 고추장. 고추장 무슨 소리야? 떨어뜨리면 죽어도 안 돼. 무조건 안 돼. 지금 눈알 나온 것 같아. 지금 생일이거든. 눈 나올 것 같아. 생일인 거 보고 안 봐줘? 왜야? 비파주 어디 있어? 야, 잠깐만 지금 야, 눈 풀어. 눈 풀어. 오, 튀어나오는 줄. 너무 쌀 바르네. 야, 원래는 같이 생각하는 건데 독산동에서 이 룰도 있어. 엉덩이 이렇게 못 움직여. 독산동에서는 엉덩이 못 움직이는 거. 엉덩이 못 움직이는 걸로. 오케이. 나 더워가지고. 아, 나 때리는 줄 알았어. 아, 열받아서 너무 많이 움직여. 얼음 어디 갔냐, 찜질마기. 아! 어? 됐나? 아, 됐네. 뭐야? 아! 어? 됐나? 아, 됐네. 뭐야? 잠깐만. 뭐야? 아니, 맞아요. 뭐 한 거야, 뭔가?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 굴러간 줄 알고 잠깐만, 손 내려놔, 손 내려놔. 공기 내려놔. 공기 내려놔! 공기 내려놔! 미달 빼겠어, 근데. 누굴 빙그리 합가지로 봐? 정성 언니들 봐봐. 했잖아. 허벅지 사이에 밑장빼기 공개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배야. 이래서 지퍼 달린 걸 입고 왔네. 아니 이게 공개인 줄 알았어요. 너 야치야 뭐야? 아니 미달빼기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니까요. 진짜 정직하게. 어. 진짜 정직하게. 오 너 공기 먹는다. 그래서 공기 먹는다. 공기를 왜 먹어요? 아니 안 하려고 그냥. 그런 사람도 있어. 한 유연 여기로 해서 먹어버린 사람도 있어. 자, 아 쉽지 않다. 이거 쉽지 않아. 여러분 이제 눈앞에서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실 거예요. 오케이. 믿기지가 않아. 진짜. 나도 나 하지. 자, 나 진짜 갑니다. 아 이거 힘들겠다. 이렇게. 공기 아니에요. 공기 뭐고 왜? 공기 먼저 왔어. 뽀도. 아, 뽀도야. 자, 5살. 아, 다섯 개 절대 못 해. 아니. 아니. 아시다. 우와, 뭐야, 우와. 오! 야, 누가 다 쓰러져. 그러니까 여기다 합시다. 희동방 언니한테 이런 모습이다. 아, 그럼요. 어? 맞아, 맞아. 언니 돼지띠세요? 그래, 100번 얘기했잖아. 아, 쟤 또 학연, 지연 그런 걸 따져가지고. 어? 띠연. 아, 오케이, 띠연. 띠연. 오케이, 언니는 혹시 뭐? 난? 돼지띠야. 야. 너 출생까지 바뀌네, 안 맞으려고? 돼지띠야, 사실은 엄마가. 출생신부를 어머 늦게 어쩐지 마음 먹더라. 저번 동갑이셨던 거예요, 언니. 가겠습니다. 언니도 어떻게 이거 좀 해드려요, 수혈 좀? 어, 해줘. 아우 야, 더 기분 나빠. 그렇지는구나. 아우 야, 더 기분 나빠. 아, 더 기분 나빠. 야, 농락당하는 거. 여기 여기다. 그냥 다 맞아, 다 남자답게 다 썼다 다 쓰인 거 같아. 아니야. 양양약 깐 거. 오, 야, 진짜 아프다.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저 오랜만에 해서 진짜 재밌겠어. 아,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뭐, 딴 거 하든가. 어때요, 언니? 뭐 원하는 게임 있어? 뭐 또 원하시는 게임 있으세요? 생일 파티 주인공으로서. 말뚝박기만 한번 해요. 어? 아니야. 왜냐면 세 명이서 어떻게 그걸 합니까? 일단 언니가 한번 대화해보자. 안 돼. 언니는 숙여도 문제고 그거는 타도 문제. 네가 올라와야지. 아니 근데 왜냐면 팀을 나눠야 되는데 팀이 안 되잖아. 일단 개인전. 개인전 어떻게 해? 자, 갑시다.
자, 그럼 가봐야지. 누가 박을 거야? 아, 일단 내가 한번 대볼게. 아, 언니 너무 높아. 언니 하면은 나 고산병 걸려. 야, 그게 오늘 나의 특장점이야. 아, 잠깐만. 언니 나 있는데 한번 올라와 봐. 다리 달 것 같은데? 야, 잠깐만. 왜? 왜? 벽이 뚫릴 수도 있어서 머리로 얼마나 하려고 얘가 달리려고 붙여야 돼. 안 그러면 저 머리 박더라고. 일단 그냥 한번 올라타 볼게. 다리 닿으면 끝인 거 아니야 언니? 너 무너지면 끝이야. 어? 야 언니 살 많이 쪘다. 어, 야 닿는다 씨. 다리 닿잖아. 다리 닿잖아. 다리 닿잖아. 끝. 어, 야 닿는다 씨. 다리 닿잖아. 다리 닿잖아. 다리 닿잖아 언니. 다리 닿았어 언니. 그거 알지? 내가 이렇게 흔들었을 때도 너 떨어지면 끝인 거 알지? 그거 알지? 내가 이렇게 흔들었을 때도 너 떨어지면 끝인 거 알지? 심지어 가위가 붙였어. 나를 고기 엉덩이로 알지? 흔들었을 때도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흔들게 되는 거. 너 한번 해봐. 알았어. 아, 찍지만 말아줘. 알았어. 아, 너무 높은데 이거? 야, 인간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인간적으로 너무 높잖아. 아니, 이게 나 거의 명치까지 있었어. 다리가 조금 작아. 그거 있지 않냐? 팀트랙에 안에 구름 같은 거 있지 않냐, 이거? 여기서 보면 무슨 드림팀 같아, 출발 드림팀 같아. 출발 드림팀 이 정도 느낌이었어, 나한테. 오, 저 사람 누구야? 안 된다니까, 이게. 세영, 나 머리 잘 맞춰야 돼. 될 것 같니? 진짜. 아, 잠깐만. 너는 힘들겠다. 와 너무 봐. 와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잠깐. 가슴에. 녹색 바지 입었더니 멀리서 보니까 아까 사막이 같더라고. 굉장히 무서웠어요. 위협적이었어. 못 해드려야 할 거야, 말뚝박기. 야, 너 한 번 해봐. 아니,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아이고, 안 된다니까. 조명호니까. 좋네. 숙제네, 숙제. 야, 옷 해봐봐. 너무 높은데, 이거? 야, 인간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야, 어떻게 신호 자체가 안 되는구나. 누가 목이 꺾이네, 저거. 까치발 해, 까치발. 아, 까치발 하면 머리가 안 들어가. 까치발 하면 여기 발목 나온다니까. 그 바닥이 되는 거랑 똑같아. 아, 달라, 언니. 빨리 해봐. 말이 안 돼. 야, 너 그러다 내려앉으면 안 된다? 아니, 내려앉을 것 같아. 아, 근데 좀 묘해. 해봐. 자, 해볼게요. 높지? 진짜 높지? 묘해. 해봐. 유연해서. 나 요즘 요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 진짜 되게 진지했어. 진짜 안 된다니까. 아니 근데 이게 정면에서 보니까 좀 너무 높아. 소름 돋는다. 이 언니는 안 된다니까. 한번 해봐 혜수야. 오케이. 언제 네가 내 등에 올라타보겠니? 오케이. 자 갑니다. 알았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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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반이 좀 고비네. 나도 언니 안 되고. 제가 박아볼 테니까. 야, 박수 갖고 와. 머리 보호해야지. 살짝 제가 언니 높이인 것 같아요. 진짜? 오케이, 나 진짜 많이 했는데. 여기로 올라오시지.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가위바위보! 이겼어. 누가 이긴 거야? 어느 팀이 이긴 거야? 팀이 없잖아. 왜 하는 거야, 이거? 뭐야 이게? 똥멍청이들 아니야 이거? 화상 내가 이긴 거지. 개판이야. 그래서 결론은 세 명이서 말뚝박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그렇습니다. 뭐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혜진이랑 말뚝박기를 뭐 할 수가 없다. 엄청 높아. 너무 재밌게 했었거든요. 학창 시절에 내가 맨날 말이었어. 맨 뒤로 갔어. 나를 뛰어넘지 못하면 아무도 가위바위보를 할 수 없었거든. 그래서 우리 팀은 내가 에이스였지. 표정 뭐야, 짜증나. 안 돼, 안 돼. 아, 진짜 웃기다. 도움닫기가 필요해. 아니, 뭐 매콤한 거 뭐 하나 먹을래? 네. 알았어. 정신없어. 아니, 피자랑 진짜. 파스타 먹었는데 뭔가 좀 매콤한 것도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게 놀다가, 먹다가 이...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야. 저게 진짜 낙인데. 그래. 멀고, 먹고, 놀고, 수다 떨고. 어떻게 언니,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응? 그냥 앉아있어요. 무서워. 물 흘리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 어? 오? 어묵 라면? 제가 예전에 분식집을 갔는데 그 우동을 파는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가 이제 어묵을 이게 네모나게 자르잖아. 그렇게 안 하고 그치. 면발처럼 똑같이 길쭉하게. 중요한 건 마중에 비법이 있어요. 어묵만 넣으면은 조금 느끼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 저게 튀긴 거라서. 그치. 다진 마늘을 한 반 스푼 정도 넣어줘요. 그러면은 어묵탕 끓일 때도 다진 마늘 넣어주면 맛있거든요. 풍미가 갑자기 확 살아나. 마늘 넣으면. 대파 넣고 이러면은 칼칼해지면서 좋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친구 생일이라고 한 20명이서 그 문자를 한꺼번에 다 보낸 거야. 그건 그냥 무조건 나갔겠네. 안 나왔어. 어? 진짜 한 30분 만에 딱 한 명 됐어. 생일 축하. 아, 그러니까 다 나오는 게 아니야. 다 나오는 게 아니야. 나는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서 소개가 된 적이 있어, 심지어. 진짜? 그런 거 되게 낭만적이다. 난 한 번도 안 해봐. 좋아, 좋아. 한 번도 안 해봤어? 아, 그럼 혜진이한테 한번 해보라고 그랬다. 좋아, 좋아, 좋아. 어? 다들 한번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라디오에 음악 신청도 없어? 문자 보낸 적 없고? 편지도 없고? 그거 해봤어요. 편지 보낸 적 있어, 옆에서. 네. 아이 캠프라고 파란색 조그만에다가 거기 보내. 나도 보내봤어. 그림 그려서 이렇게 보내면은 그때 왜냐면 싫었어? 독점 페이지 한 번도 안 싫었어. 난 싫었는데. 진짜로? 응. 우리 집이 서점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매달 보니까 보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지. 됐다. 자 가세요. 잘 먹겠습니다. 퍼지 퍼졌다. 와. 안 왔다. 표정. 아, 나 진짜 라면 안 먹는데 저거 먹고 나서 계속 생각났어 라면. 아, 다이어트를 시작한 월요일이 제일 힘들어. 아까 어묵을 넣었기 때문에 그 어묵에서 그 맞아. 수가 쫙 맞아, 올라와가지고 맞아. 아 파김치. 어 일로 파김치. 일로 파김치? 일로 할머니가 해준 거. 아 파김치 맛있다. 학교 때는 친구 집에서 딱 가면 항상 저 라면 끓여 먹고 그래. 그래. 그럼 지금 마리아랑 조지아랑 사만다. 사만다가 지금 라면 먹고 있는 거예요? 나
나중에 한번 틀어볼까 지금? 뭔데? 와! 그 박경 씨 꿈꾸는 라디오 하고 있더라고 생방송으로. 와 신기하다 라디오 틀어놓고 이렇게 밥 먹으니까. 그럼 우리 셋이 문자 보내가지고 일으키는 사람 이따 소원 들어주기나 합시다. 일으키는 사람 이따 소원 들어주기나 합시다. 어? 근데 자기 이름 밝히는 거 없어요? 아 당연히 안 되지. 갑자기 안녕하세요 저 모델 한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개그맨 박나래인데 안 돼. 정희야 나야 개그맨 박나래입니다. 나 이거 좀 안 될까? 이런 거 안 돼. 저 지금 편의점 알바하면서 꿈꾸라 듣고 있는 현순이 1년 차입니다. 반갑네요. 떨린다. 아 몇 번을 썼다 지웠는지 몰라. 계속 썼다 지웠다 썼다 나도, 지웠다 나도 썼다 몇 지웠다. 아 뭐야. 빨리 했으면 좋겠다. 어우 되게 떨리네 이거. 만약에 우리 세 개 다 읽어줄 수 있으니까 만약에라도 운이 좋아서 그러면 제일 먼저 읽어준 사람이 소원권이야. 아 오케이. 세 개나 다 읽어줄까? 세 개는 안 읽어주겠지. 우리 또 그냥 아, 기대하는 표정들 보고 기대한다. 맞아 뭔가 소녀 같다 오늘 되게. 15 조진아. 이거 여기 당첨되면 진짜 운 좋은 건데. 세 개 끌 거. 그거 내가 세 개 끓이자니께. 뭐야 몇 개 끓였는데? 두 개. 내가 분명히 세 개 끓이자 그랬는데. 아유 사람이 세 명인데 두 개를 끓여. 아니 우리 명인데 두 개를 끓여. 피자 먹었죠. 파스타 먹었죠. 내가 분명히 세 개를 꺼내놨는데 갑자기 야 세 개 너무 마음에. 아니 그렇게 끓이고 나면 아니 그렇게 끓이고 나면 자기 손 대지 말던가. 다시 맨날 땡땡땡. 밥 말자. 밥 말아도 되고. 밥 말자 밥 말자. 아니면 여기다가 라죽 할까? 밥만 말아 뭐라 계속 끓여야 되잖아. 저 휴대용 가스는 데 있어. 갖고 와. 오케이. 갖고 와. 오케이. 갖고 와. 오케이. 야 계란도 있냐? 있지. 김가루 있냐? 있지요. 미쳤다. 참기름 있냐? 참기름 있지요. 야 저 국물에 라죽하면 진짜 맛있겠다. 야 이거 국물 좀 빼야 돼 이거. 왜요? 너무 많아. 왜요? 죽을 거니까 죽을 입술 다 젖어가지고. 얘는 거의 형수. 틀밖에 없어. 틀밖에 없어. 그러네. 아우 진짜 맛있겠다. 뭐든지 박나래의 손을 타면 두 배 맛있어. 맞아. 왜 그럴까? 진짜로 희한해. 확실히 손맛이라는 게 있어요. 있어 있어. 있어요. 나래는. 아 맛있겠다. 와 언니 인상 진짜 더러워 보인다. 쟤는 저런 얘기로 그냥 툭툭하더라고. 언니 인상 진짜 더러워 보인다. 알지 예사장님이 맛있게 못 절대 안 되는 거. 맞아. 딱이에요. 참기름이 활용금정이구나. 자, 퍼드세요. 아, 맛있겠다. 아우, 맛있... 와, 미쳤다. 맛있어? 응. 맛있어? 응. 진짜 맛있었는데. 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긴 해. 아, 저 너무 먹고 싶다, 저거. 와, 며칠 뒤에 뮤비인데. 뮤비인데 저러고 있어. 미안하네. 아니요. 술 주고 피자 주고 라면 주고. 이런 데서 먹어야죠. 네. 저러고서 뮤비인데 5시에 갔어. 5시에? 예, 많이 먹고 갔어요. 너무 잘 먹었네. 왜 라디오 안 들어? 아니 왜 라디오 시간이 있거든요. 사연 소개해주는 시간이. 맞아 예전 편성표 이걸로 보고 이랬는데. 아 그래가지고 맞아 맞아. 야, 야. Gotta say goodbye for the summer. 아, 맞아. 신호를 맞네. 화사는 뭘 어떻게 알지? 말도 안 돼. 화사는 중학교 때 21이 나왔었다고 그랬는데. 나이 속은 뭐야, 나이 속였네. 나 속인 것 같아. 내가 서 위로 띠동갑인 것 같아. 야, 그럼 뭐야, 쟤.
그치, 26시 마흔아홉이야? 마흔아홉인 것 같아요. 거기 형광펜으로 아주 재밌는 영화 추석 때나 이제 설날에 편성표 꼭 챙기고 인터넷 없었어. 아 거짓말 하는 네가 어떻게 알아? 알아. 맞아. 채널이 너무 많아가지고 채널이 그러니까. 엄청 많아졌더라고. 아, 요즘에도 저게 나오는구나. 만화 제목 진짜 신기해요. 아 이 토크쇼 제목 너무 웃겨. 건강한 치아 토크 아 해보세요. 귀엽지? 아 해보세요. 아 해보자. 아 해보세요. 귀엽다. 아 해보세요. 이야 이거 웃기네. 어? 둘이 하나 되는 이야기. 공신력 있는 결혼 전문 업체. 초혼, 늦은 초혼, 늦은 초혼, 늦은 초혼, 초혼, 늦은 초혼, 어 늦은 초혼, 늦은 초혼이, 늦은 초혼, 왜 늦은 초혼이? 늦은 초혼, 늦은 초혼, 더 놀라울리죠. 배우자 구함이 있어. 어디? 네. 배우자 구함이 있어. 진짜? 대박. 70세 정도의 지성인 여성분? 네. 70세? 이 두 분을 이어주면 안 되나? 아야. 그게 또 괜찮네. 응. 괜찮은데? 신문 오랜만에 보니까 재밌네. 빨리 치워야 돼. 노래 나올 때. 이러다 또 나온다. 응. 참 언니는 우리 집 올 때마다 다 저렇게 치우고 가. 아니 치우면서 놀아야지 마음이 편해. 근데 달씨 난 저 설거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맞아. 아무리 얘가 술이 취하고 이렇게 걸어도 이거는 하더라 서울이. 진짜 진짜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누나 나 뒷모습 봤거든요? 귀신 같더라고 좀 이. 좀비처럼 하더라고. 언니 음악 다 끝난 것 같아. 어? 어? 빨리. 광고다. 뭐야? 다시 아니 됐어. 나중에 줄게. 아니 대충 좀 치워야지. 치우면서 놀아야지. 그러면서 갖다 준다 나래야? 아유 아니야. 설거지 거리네? 내꺼 웃음과 감동이다. 야, 너 설거지 하지 말라면서 계속 설거지 거려. 아니야. 하지 마. 야. 한다. 어, 한다. 어, 한다. 설레는 마음으로 쪼로로로. 들은 소리를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음악이 머무는 어떻게 설렌다. 우리 이게 뭐라 응답하라. 진짜. 우리 설레지? 응. 이게 댓글 읽었으면 좋겠다. 서빙을 했다. 그날도 손님들이 오기 전에 매장을 정리하면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나비효과의 첫사랑이라는 노래가 설거지 이후로도 한 20분을 듣게 들었어. 마음 한쪽이 쓰리다고 하시는 형이야. 보내주신 김민지 씨께는요. 커피. 여러분, 사연 소개하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흔한 일은 아니죠. 맞아. 사연님이요. 된 거야? 뭐, 머피는 먹고 있다가 갑자기 머피 다 쳐나와 보냈어요. 사연님이요. 병희 오빠. 사연님이요. 병희 오빠, 오늘 제 친구가 생일이에요. 저희 둘은 키 차이가 무려 30cm입니다. 친구로 저는 여자예요. 친구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생일 축하송으로 연습해서 기타로 연주하며 노래도 불러줬어요. 그런데 제 선물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진짜 억울해서 그러는데 제 노래 직접 들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전화 연결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야, 설마 전화 연결? 너무 간절해 보이기에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볼까 하는데 지금 연결돼 있나요? 지금 생각했더니 연결이 어떡해? 연결이 됐을까요? 진짜 왔어. 소리 앞에 진짜 안 붙였어요? 저 저기 나왔잖아 아까 사연이.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조금 티나게 했는데 안 읽어주더라고. 혼자 사는 키 149cm에 35살 연성입니다.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 노하우요. 일단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첫머리와 끝머리 내용이 좋지 않아. 웃음 포인트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머러스한 포인트가 바로 저와 제 친구와 30cm 차이가 납니다. 저희는 참고로 여자예요. 이렇게 해서 약간 조금 흥미 유발을 하지 않았나. 대타 DJ. 아, 누나 약간 그래도 좀 이걸 아는구나. 경험치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해 발견 한혜진입니다. 날 뒤에요.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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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어, 경유파 팬이에요. 어, 경유파 팬이에요.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학생 동생 아니겠지? 네네네. 알잖아. 서로 이렇게 다 상황이 되니까 전화가 연결이 되는데 순간 위로 막 어디 사시는 누군지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어, 근데 너무 떨려. 안녕하세요. 저기 강남구 논현동에 사는 이름은 안 밝힐래요. 너무 쑥스러워. 한혜진이에요, 한혜진. 발심이요. 한혜진이에요, 한혜진. 발심이요. 뭐라고요? 한혜진 씨? 파티를 하고 계셨다고 들었는데 몇 분이 같이 계신 거예요? 아, 저희는 세 명이에요. 네, 누가 생일이신 거예요? 한혜진 씨가 생일이신 거예요? 제 그 140 친구가 생일이에요. 149. 네. 제 친구 바꿔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동심으로 돌아갔어, 저 순간. 아, 예, 감사합니다. 네, 140이 아니고 149입니다. 예. 야, 그거는 그거. 눈치 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목소리가. 네네. 많이 들어보신 분들 같기도 하고요. 아, 저, 아이고, 뭐 조금씩 이제 활동하고 방송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예. 여보세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제 생일이어가지고 여기 그 친구가 생일 축하 노래로 기타를 쳐줬거든요. 아, 설마 저거 전화 연결해서 기타를 쳤다고? 가지고 기타로 캠프파이어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오빠가 한 번만 들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완전 생으로 방송 리얼로 완전 다 생에서 그래. 생방송이었어요. 들어봐 드릴게요, 그러면 생일 노래. 생방이야. 잘해야 돼. 생방이라 잘해야 된다고. 기타 치는 친구가 예, 기타 치는 친구가 혜진이고요. 또 노래 부르는 친구도 혜진입니다. 시작.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갑자기 뭐 하는 짓이야? 코드가 완전 정확하게 딱딱 짚이는 거야. 음원 똑같아. 사랑하는 나래 열리. 기분 너무 좋았어. 아, 이때는 또 괜찮았어? 생일 축하합니다. 케이크 파트. 박경 씨 웃어서 터졌어. 생일 알콜처럼 맞아. 맞아, 정답이야, 정답이야. 어, 잘 들었습니다. 진짜 어떻게? 마지막에 그 바이브레이션은 뭐예요? 바이브레이션은 뭐예요? 아니, 그게 제가 코드를 짚는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그 시간차를 메우느라 제 기교를 좀 넣어보았습니다. 기교래, 기교. 아, 테크닉이라고 하죠. 친구분이 진심을 느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느꼈어? 네, 진심으로 너무 고맙고 진짜 오늘 이렇게 전국에 나가는 라디오에 제 생일 축하가 나가서 너무 예예. 예? 많은 저희 청취자분들이 예. 한혜진 박나래 아니야? 이렇게 보내주셨어. 한혜진 박나래 아니야? 이렇게 보내주셨어.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박나래 씨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언니들 너무 귀여우시다 보여주셨는데. 이미 다 알더라고. 이렇게 빨리 들킬 줄이야. 아, 일단 너무 생일 축하드립니다, 나래 씨. 선물 라디오에서 선물 보내드려요. 아, 진짜?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뭐, 뭐냐고. 어, 뭐예요? 뭐냐고? 뭐예요? 커피 세트도 있고요. 와. 케이블카 탑승권 같은 것도 있어요.
케이블카. 케이블카 탑승권. 나 저 선물 받아보고 싶어. 부산 가야 돼요. 부산이야. 아, 그럼 또 가까운 데서 뭐가 있을까요? 아, 저는 근데 아무나 야, 빨리 끊어, 생방이야, 이거. 가까운 데서 뭐가 있을까요? 아, 저는 근데 아무나 지금. 아, 빨리 끊어, 죄송합니다, 예. 아양강정제만 젤리는 어떠세요? 인삼젤리. 아, 좋습니다. 그럼요. 잠깐만, 인삼젤리 왔어, 안 왔어요? 안 왔어. 원래 한 3개월 지나야 와요. 아, 그렇게 늦게 와요? 이렇게까지? 제가 연구는 많이 해봤어요. 언제 오나. 과연 이 선물을 받는다면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아, 저희 마마무 노래 한 곡만 틀어주세요. 아, 마마무 노래 어떤 노래 틀어드릴까요, 그러면? 멍청이 틀어주세요. 예, 예. 마마무 노래를 해달라더니 멍청이라더라고. 예. 멍청이요? 생일 주인공님이 듣고 싶으셨어요? 예, 예. 멍청이에요, 멍청이. 예, 제가 멍청입니다, 예. 나이가 또 체육대회에서 정말 쳤으니까. 네, 그래. 새해 파티 재밌게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진짜 잊을 수 없는 추억일 것 같아요. 진심이다 진짜 제대로. 우리 너무 신나가지고. 진짜 좋았다. 저는 1년 중에 가장 좋아하는 날이 제 생일이거든요. 이 날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내가 먹고 싶은 거를 그래서 생일을 다 하거든요. 하는구나.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정말 재밌게 놀고 또 1년 전에 그 느낌 그거보다 더 재밌게 함께 해줘서 너무 재밌었어요. 점점 더 재밌게 해야지. 너무 고마웠어요. 여자애들끼리 모여서 그냥 깔깔깔깔 웃고 재밌게 또 놀고 먹고 마시고 또 한참 뒤에 돌아보면 나의 생일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되게 추잡스러운 거? 추잡스러워. 뭔지 아시죠? 여자들끼리는 그렇게 추잡스러워요. 아까 막 입술 막 다 지워, 가운데만 막 다 지워져 있고 옷도 그냥 펑퍼짐하게 입고. 재밌겠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추잡함의 끝을 달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친구들끼리 여행하는 거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 얼들은 다 했으니까 여운파도 한번 여행을 가보면 어떨까? 그쵸, 우리 캠핑 가자. 그래서 그 기타로 캠프파이어 하자. 내가 세봉 준비해 갈 거야. 하나 잘 탈 거 아니야. 세봉 준비해 갈 거야, 세봉. 그걸로 하자. 그 사연 뽑힌 사람 소원을 원래 들어주기로 했잖아요, 셋이서. 네.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계세요. 천천히. 아, 왜요? 이렇게 사람 피를 말려. 빨리빨리 되게 줘요. 재밌는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곧 뭐 소원 들어드려야죠, 예. 너무 신났어, 우리 마지막에. 야, 멍청이를 기타로 띄워야겠다.
그래. 굉장히 현모양처 같은걸? 큰일 났네요. 위로 갈수록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세상에나. 우유잔이 쭉 꺼놓은 건가? 쭉 꺼놓은 건가? 살짝만 보여줘야 돼요? 저도 어느 정도 선을.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래. 어떡해. 나 이 오빠 딸 돼. 나 이 오빠 딸 돼. 볼만 보이게 해줘. 덧진해도 돼. 뭐든 다 봐가지고. 너 외계인 같아? 말이야 똑같네요. 나 동네에 소문이 흉흉하게 나고 있어 지금. 아 언니 집 바로 근처예요. 어머 어떡해 나 경찰차 온 것 같아. 아니구나. 아 경찰차 아니야 다행이다. 빨리 와 빨리. 네. 아, 뭐야 위차 여기서 멈춰. 아 정말 부끄럽게. 정여원 언니, 어머 세상에나 여원 언니잖아요. 어, 나 정말 아유 아니 안녕하세요 조진아예요. 아 운동 가려고 지금. 깜짝이야. 예 네, 아니야 아유 센시하다. 아 그러니까요. 어머,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맞아. 어머 세상에 아, 뒤에 키 왔네. 어 알았어요. 다음에 봐요. 동네 소문이 흉흉하게 났어. 지금 정리원 언니 지나갔다고. 아, 아. 귀한 인맥 지금 끊겼어 지금. 언니 어떡해요. 아 진짜.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저기 언니. 고생하셨어요 언니. 아니야. 한국말 쌈 한다는 그럼 어디 있는 거? Where is 쌈 한다? 샵에 있대요 샵. 샵? 야. 오케이. 언니 어제 제기 찾아왔어요? 어? 언니 어제 제기 찾아왔어요? 어? 너무 길다, 길어. 아우, 맞아! 아우, 맞아! 아 근데 차가 참 좋네. 아 배고파 죽겠네. 아. 뭐 먹어요? 아. 언니 왜 언니만 먹어요? 아, 난 이따 먹을게요. 어울. 왜 끙끙대는 거야? 어, 똥 마려워요. 아 밥 먹고 싶어. 나도 밥 먹고 밥 먹자. 너무 맛있다. 잘 먹었다. 거의 다 왔어요. 어머, 여기 이런 데가 있었구나. 아이, 누나. 여기 프로포즈 받으러 오는 곳인데? 그러니까. 아유, 아니, 조금 이제 화면이 좀 아쉽긴 한데. 응? 얘기 들었어요. 아니, 뭐, 우리 요트 탄다고. 화보. 화보요? 화보. 이러고요? 아니 우리 요트 타서 샴페인 마시는 거 아니에요? 김부각에? 아, 그러니까. 아 포스터 촬영 이러고요? 잠깐만 포스터를 왜 찍는 거지?
아니 우리 유튜브에서 누가 포스터를 찍어요? 주진아? 솔직히 우리 영웅파는 그런 느낌이에요. 암암리에 돌려보는 비디오처럼 내가 영웅파를 구독하고 있는 걸 다 숨기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다들 숨기는지 모르겠어요. 마리아, 우리 부끄러운 거 아니죠? 아유, 괜찮아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아, 너무 다행이지. 아우, 난 좀 서운하다.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주고 싶네. 알았어. 들어가시죠. 응. 와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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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어, 그러면은 그 마리아 쉐딩 손 좀 보고 갈게요. 네, 쉐딩, 쉐딩. 어, 마리아 너무 예쁜데 오늘? 이게 이쁘다니요. 너무 나가야 돼. 언니들. 아, 나 이제 잘한다. 깨나니까. 어, 어, 잘한다. 어, 너무 예쁜데? 예쁘다. 잘 됐다. 이 피부가 좋아서 그런 거다. 와우. 오 마이 갓. 나 좀 더 할게. 그만해요, 좀, 조준아. 아니야, 화사 봤더니 욕심나서. 나 화사 혼자 안 보네. 같이 가. 한 번만 대줘. 어, 알았어. 그봐 욕심 난다니까 이거 봐. 한 번만 대줘. 아, 이게. 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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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이제 괜찮네. 오, 그래. 비로소 하나가 되었어요. 어. 자, 셀카 셀카. 너무 예뻐. 어. 너무 예뻐. 나 충격적이야.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슬프다. 응. 여기가 그냥 빠따야라고 생각하시고 가셔야 돼. 빠따야? 홍콩으로 좀. 아, 홍콩 콩. 지하철 지나가니까 이게 현실이구나. 여기가 서울이었구나. 파타야, 파타야 같은 소리 하네. 아, 현타와. 어? 현타와. 나리언니만 보면 자꾸 막 화가 나. 그냥 생각이라는 걸 하지 마. 그래. 생각하면 집에 가야 돼. 이거는 화사가 아니야, 마리아야, 마리아. 오케이, 오케이. 어, 너무 힘들다, 진짜. 개인 컷이요? 개인 컷도 있어. 마리아 먼저. 아, 민망하면 안 봐주고. 네, 아. 아니 또. 보지 마세요, 언니들. 아, 보지 마? 어, 알았어. That's all I know. 오. 아. 오, 달라, 달라. 오. 아. 오, 달라, 달라. 화사 나왔어, 화사. 아, 보지 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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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오. 너무 멋있어. 너무 싫다. 하는 거 아니지, 나네. 걸렸네. 언니 좀 누워 있어도 돼요? 아이, 그럼. 어, 누워 있어, 누워 있어. 마리아, 너무 놀랍게. 입창한 타면 똥이 마려. 아. 언니 변비 났을 때 입창 타면 되겠다. 괜찮다, 괜찮다. 아우, 야, 점심시간에 사람 너무 많다. 어우, 사람들 와가지고 다 웃잖아, 우리 보고.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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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진짜 어, 웃으신다. 장기. 우린 자칭. 어, 언니 사진. 어. 오늘은 좀 적게 찍고 싶어. 아, 왜? 아유. 하나, 둘, 셋. 아유. 야, 뽕 던져버려. 아니, 아니, 왜 안 끊었어? 언니 건지 이따가. 저녁이라고? 아껴야 돼요. 아, 나 진짜. 아. 그만 찍어라, 진짜. 찍어주세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자, 한번 마리아 먼저 한번 까봐요. 아니, 저는 뭐 아주 간단합니다. 뭐야, 너무 조금 아니야? 어? 야, 뭐야, 도시락을 싸다 말았어. 마리아, 이렇게 먹으면 사람 죽어요. 나
들을 줄 알았어, 너. 나 끊어요. 응. 우와. 진짜 만들었다고? 만들었어. 우와. 만든 게 이런 비주얼이 나올 수가 있구나. 튀어져 있어. 연어 드실 분은 연어 드시고. 우와. 예. 난 연어 먹어봐야지. 맛있어, 맛있어. 그냥 오리. 너무 미안한데 평가할 게 없네요. 특별하게 조리한 거 아니잖아요. 히말라야 소금을 넣었어요. 오! 풀냇물에. 뭐라고 말 좀 해줘요, 조진아. 여자 하자. 너무 맛있죠? 노른자? 어. 안 돼. 나도 노란색은 안 먹었어. 맛소사. 그럼 짠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짠 음식을 먹었을 때 물을 안 먹으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지. 그럼 미친 듯이 땡기잖아. 그럼 어떻게? 짠 걸 먹지 말아야지. 짠 거가 먹고 싶은데. 먹었으면. 그럼 먹고 물을 먹지 말아야지. 근데 물을 먹고 싶으면? 그럼 짠 걸 먹지 말아야지. 짠 걸 먹고 싶은데? 그럼 물을 먹지 말아야지. 짜증나. 치사해 정말. 와, 서울 깍쟁이들 같아. 크레미에다가 뭔 짓을 한 거지? 크레미에 아무것도 안 했어. 요거트 넣어서 요거트. 맛있어요? 뭘? 어, 아니 이게 뭐야? 요거트 넣었다니까. 그것도 오리지널로 플레인 거. 진짜로. 아유. 이건 가운데 하얀 거 뭐예요? 뭐예요? 하얀 거. 그거 연어. 아니 먹는 거예요, 소스. 소스? 요거트. 요거트? 여기다가? 그럼 거기도 요거트 넣었죠. 이게 뭐 바르는 거예요, 빵에다가? 이 빵에다 하얀 걸 뭘 바른 거예요? 요거트. 크림치즈 아니지? 아유. 크림치즈 아니지? 아유. 크림치즈 살찌는데 뭔 소리야? 안 보이게 배추 사이에 딱 붙여놨어, 뭘 발라서. 크림치즈? 그거 아니고 크림치즈야. 헐. 아, 요거트라니까. 그릭 요거트. 크림치즈네. 야. 아, 나 진짜. 아, 다이어트 도시락. 크림치즈를 누가 여기다 사이에다 이거 크림치즈는 그런 모자식한 사람이 어딨어? Sorry. 너 언니 진짜 모를 줄 알았어? 되게 울고 있는데요, 눈은. 아니에요. 맛있게 식사한 게 저희 이제 음원 녹음하러 가시고. 음원이요? 음원이요? 녹음해야 돼. 근데 꼭 오늘이야, 이러고. 아, 너는 그게 큰 거야? 너는 이러고 노래가 안 나오는구나. 나는 그냥 노래가 안 나오는데. 우리는 어차피 댄스 전문이어가지고 너 노래 춤춰줄게. 춤이야, 추자. 그래.